근데 이거 아예자 중이 보강합니다. 내일 예. 내일 12시인가? 예, 내일 12시에. 오늘도 오늘도 안 했잖아. 어? 오늘 조금 수업도 할 거고 오늘 보강 많이 할 거야. 집 멀다고 안 오면 안 돼. 예. 언제 나왔습니까? 버스 듣고 엄마들 출근 하셔? 아, 해요. 하셔? 몇 시에 출근 하셔? 한 7시. 8시. 아, 일찍 가시네. 안 그러면 벌, 이거 덜 자나 봐라. 내일 참가소. 어? 내일 참가소. 어, 내일 삼과 수업 시작할 거야. 누가? 일찍 왔는데. 근데 이게 오케이. 이과 어 일찍 왔는데 나 10시부터 12시까지는 3학년대 보강하거든. 아, 와서 뭐해? 와서 공부하고 있으면 되지 뭐. 하여튼 그렇고 일단 다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게 중요한데 일과는 one day to do 했습니다. 됐습니까? want day to do want 자리에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want day to do 어? hope a to do wish a to do tell a to do 이런 거 있죠? tell a to do 그 다음에 advise a to do 이런 거 있죠? 기억납니까? ask a to do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냐? 겁 만드는 데 했습니다. 겁 만드는 데. 겁 만드는 데는 여기에 접속사라고 써 있는 파트가 아무도 안 했지 지금. 네,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접속사 안 했어요. 뭐 잘하지 않았어. 괜찮았어. 그 다음에 완료 시제 지금 안 한 사람들 많아요. 완료 시제 빨리 끝내주세요. 부정사 파트는 내가 다 했는 거 봤고요. 풀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그 주관식 문제는 뭐 마침표 없다든지 뭐 띄어쓰기 틀린다든지 이런 것도 다 틀렸다고 채점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채점한다고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중요한 큰 결점이 없으면 내가 다시 예를 들어서 볼까? 채점 다시 했는 거? 오죽 못 쳤더라고. 큰일 났더라고. 7점 중에 4점 받고 이랬더라고. 어? 그렇지. 현경 5점. 3명 했고. 그래서 그 소년은 세대낙감 누가 뭐 했다 그 소년이 언제 기뻤다 과거에 기뻤다 이게 먼저죠. 그래서 The boy was pleased.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게나 왜 to have a new toy car 하면 되겠죠. 선생님 근데 솔직히 동사는 알맞은 형태로 쓰라는데 to 넣으라고 말하죠. 네? to 넣으라고 오케이 새 장난감을 가지다 have a new toy car. 그렇죠. 새 장난감을 가지게 새 장난감을 가지게 되어서 to have a new toy car 아닌가요? 혹시 이런 거 안 배웠나요, 우리? 네. 그 다음에 이거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고 부사 용법이고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Why was he pleased? 그 다음에 A, B, C,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C도 틀렸는데 왜 한 개만 붙여줬습니까? 선생님 A 이거 한 개만 틀린 줄 알고 있어. 아 A 보니까 틀린 데가 없었죠 그쵸? 아니요 그냥 너무도 막 Can promised Can이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약속했다 뭐 하기로 To meet Sally at 7 o'clock 그쵸 셀리를 7시에 만나는 것 Promise는 누구처럼 생략이 어딨어 생략이 돼 이게? 이게 헬프야? 헬프면 생략될 수 있다 뭐 주사약국 가니까 예 promi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도만 좋아한다 이거야 b는 sally didn't want sally는 뭐 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않았다 뭐 그와 대화를 나누는 거 to speak to him 그잖아 그 다음에 he didn't know 그는 뭐 했다 몰랐다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 의문사 플러스 to do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그 다음에 22는 뭐냐
여기에 the memories of 평창 are still so vivid. 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there. 그래서 평창에서의 기억들이 여전히 엄청나게 뚜렷하다. 나는 절대로 무엇을 경험을, experience를 어디에서의 평창에서의 거기에서의 그러면 the memory of 평창 are too vivid. 어떻다? 너무 뚜렷하다. 누구로서 의미상 해주고죠. 누구로서 for me 뭐 하기에 to forget 하기에. 그래서 잊을 수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잖아 이거.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23번은 윗글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거. When I first tried to ski, 내가 처음으로 스키 타는 것을 노력했을 때 뭐뭐 was very difficult to stand up. 너무 어려웠다. 뭐 하는 것이, 일어서는 것이. 그럼 여기 들어갈 만한 단계 뭐야? 예, 가두어, 진주어. It was also fun. 어땠다? 또한 재미있었다. 뭐 하는 거?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하? 이거. 또, 예, 가두어, 진주어, 가두어, 진주어. 스킬 소 네 번 도대체 뭐야? 뭔 얘기를 한 거야? 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아 그렇구나. 이거 시험 안 쳤던 거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지 그치? 시험 안 쳤던 거 막 치는 거 그치? 나쁜 새끼 그치? 또 봐라 이거 또 사람이다 봐. We didn't know what we should do. 아무것도 아닌 점만 뜯 찍어놨어. 이거는 뭐다? 이거를 무슨 의문문이라고 그랬더라. 이것만 빼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라는 것을 몰랐었대지. 그렇죠? 그럼 얘들이 직접 나한테 뭐라고 물었겠어? What should we do? 라고 물었겠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What should we do? 그러니까 what should we do 더하기 we didn't know 하니까 뭐가 됐단 말이야. We didn't know what should we do가 아니고 we didn't know what we should do.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의문사 플러스 should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를 이걸로 바꾸면 했잖아. 그럼 이거를 이걸로도 바꿀 줄 알아야지. 쌤 저거 맞았잖아. 예, 맞았어요. 그 다음에 the dog is so smart. 그 개가 어떻다? 매우 똑똑하다. 이게 뭔 뜻이라고 그랬더라? 네, 그렇게 아 이거 어떤 명사구나. 이게 명사구나. 아니야. 겁 만든 대시구나. 와 진짜 배신감 느낀다. 아니야 지시되면. So that 그래서 so that 구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warning과 결과 아소 그게가 매우 똑똑하다 뭐라고 이래 내 진짜 마음 깔끔했다. 그래서 it can guide 가이드 해줄 수 있다. 뭐 the blind girl 눈이 안 보이는 분을 가이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똑똑한 거야?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면 the dog is smart enough 뭐 할 만큼? to guide the blind girl 뭐야 이거? enough to do 하란 말이야 enough to do the dog is smart enough smart enough to guide the blind girl 할 만큼 그러니까 이것도 말로 대표해서 so that 구문을 뭐, to 용법이나 enough to do 만약에 여기에 can't가 있으면 to 용법이겠지. the dog is so stupid 그게는 어떻다? So stupid. 너무 멍청하다. That it can't guide the blind girl. 그래서 그것은 guide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The dog is too stupid. 뭐 하기에? To guide the blind girl. 이거 했어 안 했어? 했고 이번 시험 범위야. 어? 선생님 저거 맞췄지 않았어? 뭐? 예 맞았어.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만 했어. Promise to me. 나머지는 어쩌자고. 23번만 또 풀어놨어. 자 여기 써있잖아. 22, 23이라고 써있잖아. 쌤 저게 정국에 애매한 게 있어. 이제 알겠지? 적응이 됐지? 네. 그러니까 두 개 적은 거예요. 쌤이 고칠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뭐? 쌤이 저거 고칠 수 있어요. 뭐? 네, 내가 고쳤다. 내가 다시 검토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름 똑바로 썼네. 1점. 와, 1점이라. 아닌데. 아, 맞지. 그러니까, 넌 그렇고, 계속해서. 이름 봤어.
3과 오늘 시원하다고 해야 되겠다. 2과 8조. 이게 잘해줘? 거기 아니야? 응? 이거 다 했잖아. 아, 거기구나. 이거 다 했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우리. 어, 치울 수 있. 아, 쌤. 한 장 더 얹었어요. 예. 그러셨군요. 자, 중동부. 우미중. 우미중 2과 출제자 되어보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학교에서 끝이 났죠? 아니, 이거 끝났네? 네? 네? 누가 하지도 않았어? 이거 아니에요? 미드스 코리스탄스 어 아는데요? 아직 안 했어? 뭐 다 했지 뭐 그거 있겠네. 쌤 그거 뭐지? 게임밖에 안 하던데. 와우 PPT만 한다. 그렇군요. 자, 일단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가보겠습니다. 그래, 일단 제목도 중요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Let's watch the tally. Let's watch the tally. 제안하는 표현이에요. 같이 하자고. 오케이, 그래서 미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시작. All over the world. World are at an international science camp in Kansas.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y have been at the camp for 3 days. 그래서 they are now taking a break. 그래서 Chris is talking with his friend Alice.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iddle school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습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뭐다? students가 주어죠. 얘는 형용사구로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온 중학생들, 앞만 길어봤자 그들이. 예, 형태 주의해야 되겠죠. 월드 보고 월드 이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세 개가 있는 거야. 학생들이 있는 거야. 학생들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해야 될 거 보이죠? 이런 어휘도 중요하겠고요. 오케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얘는 이다가 아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 시제도 주의해야 되겠죠. 언제 있는 거, 현재 있는 거죠. 어디에? At an international science camp. 어느 동네에서 하는? In Kansas. 캔자스는 어느 동네에 있는 나라인가요? 영국. 미국이죠. 됐습니까? 예? 예? 자, 그 다음 엄청 중요한 거 나오죠? They have been where? At the camp.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Day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일 동안 있고요. 그래서 언제 도착했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언제 도착했니? 라고 물을 때는 시제가 뭔지 중요하죠, 그쵸? 그런 것도 이따 얘기하겠죠? They are now. 이번에 또 새로운 시제가 나오네요. 이건 무슨 시제지? They are taking. 그렇죠. They are now taking a break. 그렇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인데, Chris 또 진행형이죠. Chris is talking with his friend Alic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 내용 봐. 그렇습니까? 오케이. 고등학생들 모여있죠? 그렇죠, 중학생이죠? 그렇죠. 초등학생, 아니, 뭐야, 그, 미국에 있는 애들만 보는가요? 아니면 뭐, 특정 나라에 있는 애들만 보는가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모였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왔고, 남아프리카에서도 왔고, 그렇죠. 영국에서도 왔고, 미국에서도 왔고, 호주에서도 왔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학생들이 모여있다는 게, 이 밑에 나온 주제하고 연결되고, 영어를 쓰는 나라가 되게 많죠. 그렇죠? 되게 많지만 그들이 똑같은 영어를 쓰는 게 아니야. 영국식 영어가 있고, 미국식 영어가 있고, 호주식 영어가 있고, 미국식 영어가 있고, 남아프리카식 영어가 있고, 또 한국식 영어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스위스 애들은 독일어랑 프랑스어 쓰니까. 그렇습니까? 걔들은 영어권이라고 안 하고요. 어쨌든 영어권 국가들이 각자 자기,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계속 똑같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같은 영어를 쓰지만 그걸 꾸리는 영어였지만 각자 또 자기 그래 그 예를 들어서 뭐 O의 발음 같은 경우에도 다르잖아. 뭐 영국 애들은 O를 O라고 발음하는데 미국 애들은 R라고 하는 거고 O, 아, 뭐, Water 같은 거
미국 애들은 T 발음을 R 발음처럼 내고 영국 애들은 T 발음을 T로 놓으니까 영국 애들은 water, water 이러지만 미국 애들은 water, water 이러지만 그러니까 예, 그런 내용이 밑에 나오고 주제는 뭐예요? 얘기를 해줄게요. 미국 얘기하는 거. 예, 있다 이겁니다. 어디에? 뭔가 전 세계 애들부터 전 세계 애들 왔으니까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 International Science Campus이요. 됐습니다. 국제적인 그다음에 뭐 사이언스를 주제로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과학 시험 같은 거 하겠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캔자스입니다. 캔자스에서는 여기 전치사들 보이죠?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기 뭐 들어가기는 후미에 인후미 인 캔자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손가락질 하는 애시라 했죠. 그러면 they have been 무지하게 중요하죠. They have been 어디에 at the camp how long for 3 days. 전부 다 빈칸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박스 치거나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 중요하고요. 묻고 답하기. 그 다음에 take a break의 진행형이죠. 휴식을 취하다. Take a break, take a rest. 뭐, 근데 they are now taking a rest. Chris is talking. 자, 등장인물 등장합니다. Chris하고 누구? Alice가 등장하죠. 둘이 대화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나서 크리스는 어디 출신이다, 앨리스는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 학교 선생님 다 얘기해줬죠.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가 궁금한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들스쿨 스튜던트 from all over the world. 그렇죠.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렇죠. 안 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t an international science camp 어디에서 하는? In Kansas. 그니까, 오케이. 이 어휘가 중요하고요.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re. 어디에? At an international science camp in Kansas. 자, 전체적인 빈칸 문제는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 From. From도 있네. 출신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온? From. 그 다음 통째로 외워야 될 거? All over the world. From all over the world. They are. At an international science cam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They have been at the camp for 3 days.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y는 누구 대신 왔니? 무슨 시제냐?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now taking a break. 무슨 시제냐? Chris is talking? Chris is talking? With his friend Alice. 됐습니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묻고 답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R는 아까 설명했고요. 뭐 이 문장은 다 얘기했는데, 이제 묻고 답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is at a science camp in Kansas? 하면 되겠죠. 단수치게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요건, 요건 좀 뭐라 그러나요? 그대로 듣고 싶어. What are middle school students from at on? 이렇게 하면 되죠. 얘만 what을 해서 집어넣는데, 이거 what이잖아. 됐습니까? 또는 from what으로 보냈네, 이거. From what are middle school students at on? Science camp in Kansa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 Where are they죠? 그러니까 이 부분 듣고 싶은 뭐라고 하면 돼? Where are they? 어디에 있니? At an international science camp in Kansas. 그러니까 얘 묻고 답하기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의문문은 다 이제 익혔어요. 웬만한 거 물어 이거 궁금하다면 이제 다 대답할 줄 알아.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내용 파악하려고 하니까 중학생이다, 전 세계에서 왔다, 과학 캠프에 있다, 캔자스에 있다. 한 문장인데 정보가 많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have been at the camp for 3 days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렇죠.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그러니까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경험 중에 계속해서 계속적 요법이죠. 그러니까 뭘 보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Been at the camp. 뭐라고요? How long have they been at the camp? 얼마 동안 있었니? 3일 동안.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언제? When? 그들이 도착했니?
Did they arrive? 어디에? At the camp.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그렇죠. 뭐라고 물었어요? When이고 무슨 시제야? 그렇죠. 그래서 When did they arrive at the camp?라고 물으면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They arrived. 귀찮으니까 there로 바꿔서 They arrived there.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지? 3 days ago. 3일 전에 3 days ago. 됐습니까? 3 days ago로 바꿔. 알죠? 참 방금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다? 무슨 스튜던트? 미드 스쿨 스튜던트 from all of the world have be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캠프에 있고 당연히 캠프에 있겠고 전 세계에서 온 중학생 묻고 답하게 하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온 중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있다? 3일 동안 있다. 됐습니까? 오늘로서 며칠째다? 3일째다. 그러면 3일을 우리말로 하루 이틀 사흘째다 이러죠. 이걸 틀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사흘이 3일째를 사흘째라 그러잖아. 몰랐어. 와우. 와 몰랐어. 자, 아 그래서 애들이 틀리는구나. 이거 시험 문제 뭐 나왔냐면 여기 이 토막 요 부분 딱 보여주고 이 부분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물어놓고 중학생들이 사흘 동안 캠프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맞잖아. 사흘 동안 있는 게 맞잖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치, 사흘,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 그래? 어? 5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드레, 아흘에, 열흘. 어? 나흘째, 맞죠? 그쵸, 나흘째. 나자 써볼까? 나자 쓰면 꼭 사자처럼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이걸 보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나흘째 있는 겁니다. 한글까지 가르쳐야 돼, 내가? 하루 이틀 사흘. 아 잠미안 사흘째 내가 나으려고 했는데 사흘째 사자 있다고 이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걸 틀리더라니까 그래. 니네 선배님이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예. 나흘째 있다. 나흘째 아니 뭐야 사흘째 참 사흘째 있다. 뭐야 사가 아니고 삼인데. 3흘째 있냐? 3흘째? 하루 이틀 4흘 3일이 4흘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뭐한 중이다? 열심히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죠? 진행형 시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they doing now? The what are they doing now?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니? What are they doing now? They are taking a break. 쉬고 있습니다. 오케이. 쉬면서 뭐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Chris is talking with his friend Alice. 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동격이라 그러죠. 동격의 콤마를 보고 어떻게 해서 간다? 뭐뭐인 뭐 그의 친구인 앨리스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여기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크리스가 뭐라 그래요? Goodbye Alice. Goodbye Alice. Goodbye. Goodbye Alice. 그래서 앨리스가 뭐래요? Good. Good morning, Chris.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아, 여기까지 뭐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죠? 그렇죠. Goodbye means 뭐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Goodbye Alice. Good. Good morning, Chris. 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앨리스는 어디 출신이고 크리스는 어디 출신이라는 걸 앨리스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크리스가 확실히 어디 출신인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Goodbye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크리스가 계속 얘기합니다. 뭐래요? I think you are getting used to my accent now. 그래서 앨리스가 뭐래요? Yeah, at first it was hard. It was difficult. 그래서 뭐? When you said today, I thought you said to die. 그래서 크리스가 That was really funny.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짧은 대화 하나 봤고요. 오케이, 궁금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 내용 파. 크리스가 지금 시간은 언제다? 그렇죠. 오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뭐라고 인사했으니까
good day 또는 good morning 이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어우 반갑죠? 그렇죠 맞습니다 반갑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생각했던 거죠? 일단 크리스가 여기에 누구가 누굽니까? Alice is getting used to 누굽니까? Chris. Chris accent now. 그렇죠. 서로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랐다? Accent. Accent가 뭐죠? 억양이 달랐단 말이죠. 나 점점 익숙해진다고 그럴 때 맞아. 점점 익숙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언제는 처음에는 어땠어? 어려워. 이게 생겼으면 보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생겼으면 보이잖아.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려웠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가 뭐라고 했을 때 today라고 말했을 때 얘가 today라고 발음을 하고 뭐라고 했단 말이야? to die라고 말하면 되죠 그렇죠? good die니까 to die라고 말하면 되죠 today가 아니라 to die 그래서 I thought you said to die 죽는 것 죽기 위한 죽기 위해서 죽어서 이런 뜻을 들렸단 말이죠 죽으자 그렇지 그래서 that was really funny 정말 웃기구나 난 오늘 그랬는데 죽는 것 맞습니까? To die is really hot 죽는 것 정말 뜨거워 이렇게 들렸단 말이죠 맞습니까? Today is really hot 뭐, 오늘 정말 덥다 이랬는데 To die is really hot 죽는 것은 정말 뜨겁구나 이렇게 들렸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럼 뭐가 궁금했냐 보겠습니다 오케이 크리스의 이 말을 좋아. 이 말을 앨리스에겐 어떻게 들렸을까 됐습니까 어떻게 들렸을까 그 다음에 크리스는 어느 나라 출신인가 그 다음에 앨리스는 어느 나라 이거 확실하게 몰라도 둘 중에 하나겠죠 저렇게 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think you are getting used to my accent now 여기는 생각된 말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수고가 들어있죠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used to에 대해서 링크가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t first it was hard.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맞습니다. at first was for the first time의 차이점은 전에도 얘기해 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뭐 하는 의심이 있나요? 그다음에 hard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반대말과 같은 뜻을 가진 말. 그래서 when you said today, I thought you said to die. That was really funny. 대신 뭐 대신 왔잖아 이거. 맞습니다. 뭐 대신 왔니? 이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as really funny? That was really funny.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goodbye Alice 이 말이. 캐릭터가 이렇게 인사했는데 앨리스는 어떻게 들리겠어? Good die 좋은 죽다 이렇게 들렸단 말이야 잘 죽었네 뭐 이런 식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죠 die 그래서 크리스는 어느 나라 출신이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입니다 맞습니까? 기억 못한다 아 사기일 수도 있겠다 오케이 okay. 선생님도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되겠죠? Good die 안 나오네 잠깐만요 보자 도구 안 나오네 그렇다면 우리는 사전을 넣었을까? 사전이 야 사전이 영어 공부의 기본 아니야? 쌤은 내 쌤은 다른 거 있잖아 응? 쌤은 다른 거 있잖아 우리 이건 영어고 이거 슬랭 사전 원하는지 선생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이 등장인물 다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 맞습니다. 호주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일단 지금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한테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응? 여기 없던데. 교과서 평가지도 없던데. 안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 여러분들이 수수께끼 좀 풀어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굿 모닝 했으니까 앨리스는 어느 나라 출신이거나 어느 나라 출신이겠다 미국 아니면
영국 출신이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think you are getting used to my accent now입니다. 생략된 말은 뭐? 그렇죠. I think that you are getting used to my accent now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요 수거는 뭐? Get used to. 그렇습니까? Get used to는 뭐 하다란 뜻이고 점점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말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used라는 조동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 used가 형용사로서 무슨 뜻? 익숙해진 이란 뜻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get의 어떤 뜻이 익숙해진다면 익숙해지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it가 중요하죠. it는 to동사의 to가 아닌 거다. 전치사의 to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to 뒤에 올 것은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렇죠. 명사가 와야지 do의 형태, 동사 원형이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다 굳이 뭘 넣고 싶다면 understand를 넣고 싶다면 understand야, understanding이야. 그렇죠. understanding의 형태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I think that you are getting used to understanding my accent now. 그렇습니까? 뭐? 오케이. understand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죠, 그쵸? 네. 아니, 너는 아직 안 했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used to.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겁니다. be used to 뒤에 선생님이 A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 to가 전치사니까 여기 명사가 와야 된다,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A에게 익숙해지다 라는 뜻으로 같은 말이 뭐가 있다고? Be accustomed to.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다? Getting used to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고르세요 하면 뭐? Getting accustomed to 하고 왔단 말이에요. 또 하나 안 가르쳐 주던가요? Be familiar with는 안 가르쳐 주던가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Be familiar with. Be accustomed to. 그래서 이 used나 accustomed나 무슨 뜻이다? 어떤 익숙해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used to가 조동사로도 사용되는데 그때의 뜻은 뭐다? 뭐뭐 하곤 했는데 더 이상 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얘가 조동사니까 이번에는 뭐? used 뒤에 뭐? 동사의 원형. 이것도 설명해 주시던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동태라는 것도 배웠죠? 그렇죠. 이 used가 used의 세 번째 녀석이면 이 be used는 사용되어진다죠. 사용되어진다. to do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예문들 쭉 보면 오케이. 나는 그 소음에 익숙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 I am used to the noise 하면 되겠죠. I'm used to the noise. I'm used to it이죠, 이건. 뭐 익숙하다. 그 다음에 젓가락은 한국과 일본에서 음식을 집어올리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젓가락이 사용되어진다. 샵스틱스. 젓가락이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샵스틱스. 수동태죠. 그렇습니까? 뭐 하기 위하여 집어 올리다가 픽이죠, 픽. To pick up food.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뭐 이어 동사니까 pick food가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be used, 이상하다. be used to 뒤에는 picking 와야 된다는데 왜 이렇지? 익숙해지다가 아니야. 젓가락이 뭐 익숙해지게 사람이야? 젓가락이 사용된다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Y에 대한 대답이니까 to 부정사의 부서적 문법이죠. 여러분들 1과 시험 범위가 to 부정사, 2과 시험 범위가 2관과 3관과가 to 부정사 부서적 문법이에요. 됐습니까? to pick up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거기 가곤 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거기 가곤 했었다. 거기 가다. 그럼 그녀는 거기 가곤 했었다.
She used to go there. 이번엔 used to do 해서 조동사 뭐뭐 했는데 지금 안 한다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다. Ride, ride. 나는 자전거 타는 것에 익숙하다. I am used to riding a bike. 그러니까 I'm used to riding a bike.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t first, it was hard. At first는 뭔 뜻입니까? 처음에는 이 말이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for the first time은 첫 번째 시간. 처음으로. 그렇습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어떤 해외여행 갔어. 해외여행 갔고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먹고 있어. 처음 먹어봐. 그러면 뭐, for the first time, I'm eating it 하면 되겠죠. 이건 처음으로고요. 이건 처음에는이죠. 이건 단계에서 처음이란 얘기고, 이건 경험에서 처음의 경험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뜻입니다. 안 해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학교 시험이 뭐 선생님 설명해주는 것만 나오는 줄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 그렇죠. Your accent was hard. Very good. 됐습니다. 또는 understanding your accent was hard. 이 말이죠. 됐습니다. 너의 accent가 힘들어 또는 understanding your accent was hard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ard 뒤에 생략된 표현은 그러므로 뭐? It was hard to understand your accent죠. 됐습니다. Accent. It was hard to understand your accent. 너의 accent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 가지고 진주어 구문으로 바꿔놨죠. 그 다음에 hard는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어려운이라는 뜻이고 그때 같은 말은 뭐다? 어려운? Difficult. 반대말은? Easy. 그 외에 알고 있는 뜻들? 간단한. 간단한. Hard stone. Study hard. Hard worker. 잘. 부지런한 일꾼. Diligent. 열심히 하다. Work hard. 열심히 일하다. Hard worker. 부지런한 일꾼. 응?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부지런한 거지. 근데 work hard에 hard는 열심히고. Hard work 할 때 hard는 열심히 일꾼이 있어. 어? 부지런한 일꾼이잖아. 답답아. 그래 안 그래?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 이거 또 뭐 해줘야 돼? 보여줘야 될 것 같아. Hard. 아씨 안 나오네. 네, 안 해놨네. 예, 신난다. 잘 설명했어. 그 다음에 When you said today, I thought you said to die. That was really funny.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When I said today, I thought you said to die was really funny.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꼭 봐야 되겠죠. When I said today, you thought I said to die was really funny. 아, 내가 뭐 today라고 말했을 때 today라고 한 게 웃겼다 이 말이고. 그 다음 파트 가겠습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시작하네요. 언제? In the evening에. 아까는 언제 있었던 일이죠? In the morning. 그래서 아까 뭐라고 인사했어? Today,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했죠. 그렇습니까? 중간에 사이언스 캠프니까 열심히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evening이니까 하루 일과가 끝났겠죠? 그래서 뭐? The students get together to prepare dinner. Prepare dinner. 그래서 이번에 또 대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크리스가 또 아까 그 사람들 또 나왔어. 크리스가 뭐라고 해요? Hey, beef on the barbie. 이러죠. Put more beef. 아이고. Beef on the barbie. 그랬습니다. Put more beef on the barbie. 그랬더니 에디스가 뭐래요? Did you say barbie? You don't mean the title. 오, 그거 나왔다. 뭐지? 그렇죠. 잘 골랐습니다. Do you? Do you 뒤에 생략된 말 얘기해 주시고요. You don't mean the title. Do you know? Do you? 그렇죠. 이거 뭐? 네, 부가의 부분인데 뭐 묻기?
사실 확인하기죠, 이거.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Oh, I meant the barbecue. 이죠. I를 is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 여기선 I meant라고 했는지. I meant barbecue. 그랬더니 앨리스가 It means barbecue. I didn't know that. 오케이. 그래서 네온파 저녁이니까 당연히 뭐 준비하겠어? Prepare dinner 하겠고 학생들이 각자 이렇게 뭡니까? 특식처럼 이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요리를 하는 겁니까? 직접. 그렇죠. 직접 하는 거죠 지금 상황상. 오케이. 학생들이 뭐 해서 뭐 한다? 모여서 prepare 하는 거죠. 오케이. 영형부 좀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돼있죠. 그렇습니까? 그다음 get together 같은 말 알죠? 그렇죠. 그 말도 되죠. 그렇죠. 모인다. 네, 이거 명령문이에요. 그렇죠. Why don't you put? 그렇죠. How about putting more beef on the barbie? 이거 있죠.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죠? You should put. 이거 알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나는 비트 셀 수 없나,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도 안 했죠. 그렇다면, 무어는 뭐에 비교급인지도 물어보겠죠. 그렇잖아요. 그니까, 뭐 먹고 있다, 애들. 부럽게 소고기 먹고 있죠. 그니까, 오케이. 미국산 소고기 안 좋은데.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바비라고 했죠. 바비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도 뭐가 또, 바비 인형이 떠오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앨리스가, Did you say Barbie? 그죠. 지금, 어디 위에다가 뭘 올려놔 그런 것 같아. 바비 인형 위에다가 소고기 올려놔라 이런 거 있잖아. 얘가 듣기에는, 앨리스가 듣기에는 누가 Did you say 바비 인형? 이런 거야. 너 바비 인형이라고 그랬어? You don't mean the toy doll. 너는 장난감 인형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Do you? 혹시? 그거 말하는 거 맞냐? 이 말이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Oh, I meant the barbecue. 그래서 바비가 뭐다? 바비큐다라는 거. 나 이거 처음에 쓸데없는데 스펠링 문제도 나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바베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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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바베큐. 그래서 it means 이게 뭔지 물어보겠죠. 나 그것은 바베큐게 바베큐 몰랐다. 그러니까 그래서 크리스와 앨리스의 대화였고요. 그래서 고기를 올려놓고 있는 애는 크리스, 앨리스. 맞습니다. 얘가 권력을 쥐고 있죠. 맞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잖아. 고기 올려놓는 사람이 대빵 아니야? 시키는 사람. 아, 얘가 시키는 거야? 이거 만들어주면 그만이지. 맞아, 불에 다 태워버릴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바비는 뭘 의미한다? 바베큐를 의미하고. 그래서 앨리스가 바비가 바베큐 몰라 의미한다는 걸 몰랐습니까? 크리스가 몰랐습니까? 아, 앨리스. 앨리스가 몰랐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궁금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time, the students get together to prepare dinner. 여기 수고가 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수고가 같은 표현이 뭔지, 모이다라는 뜻이니까, 같은 거. 그 다음에, 투부정사 to prepare dinner, 명형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문장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고요. 그 다음에 put more beef on the barbie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뜻으로 들렸을까? 뭐라고 안 하고 들렸을까? Did you say barbie? You don't mean the toy doll, do you? 뭐? 누가 이걸 목숨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you는 누구 대신 왔는지 말이고요. Oh, I meant the barbecue. It means barbecue. I didn't know that. 그래서 it이 뭐 대신 왔니? 그 다음에 대신 뭐 한 놈이니? 생일 때 말은 뭐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돌아가서 그래서 in the evening the students get together to prepare dinner에서 수고가 뭐가 보입니까? Get together. Get together. 뭐하다? 아, 모이다. 모이다. 그럼 같은 말은 뭐? Together. Come together. 그렇죠. 그러니까 gather나 come together. 단어 열심히 한 티가 나네요. 그러니까 gather, come together. 모이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알고 있지? 걔도 알지, 그치? 걔도는 모으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여기에 to prepare dinner는 명형부? 그래서 당연히 부사적이죠. 그렇죠? 학생들이 뭐 한다? 모인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예, why? 그렇죠, why? 어떻게 해서 가면 돼? prepare dinner 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의도, 옹호하기 위하여죠. 그 말은 여기에다가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녁을 준비하기 위하여. 묻고 답하기.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do they get together to prepare dinner죠. 뭐라고요? When do they get together to prepare dinner? 당연히 저녁 준비하려면 아침에 모이지 않겠죠. 저녁 때 모였고요. 그 다음에 to prepare dinner는 뭐 만들어서? Why do they get together in the evening? 그들은 저녁 때 왜 모이니? Why do they get together in the evening? To prepare dinner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말은 뭘로 하라? 소고기를 더 놓아라. 어디다가? 밥 2인형 위에다가 로 돌렸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여기에 뭘는 사실 뭘 문법적으로 뭘만 들고 왔어. 여러분 선생님 이 뭐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비교급이라던데요. 뭐의 비교급입니까? 이렇게만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 many나 much. 그렇죠. many, much 둘 다 비교급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뭐의 비교급일 수 없죠. much는 왜? beef는 셀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much beef 많은 쇠고기 더 많은 쇠고기 more beef 됐습니까? more는 여기서는 much의 비교급이죠. Another one은 여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여기 비교급이라 했는데 Another one은 원급이잖아요. 네. Another one의 비교급이 뭐라고? 없습니다. 됐습니까? More를 써야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런 A lot에서 lot은 명사야. 엄밀히 얘기하면 만음이라는 명사야. 그러니까 a kind of가 뭐야? a kind of 한 종류의지. 그럼 a lot of를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하나의 많음의란 뜻이야. 많음의란 뜻이야. 많음의. 그러면 명사는 비교급이 불가능하잖아. 형용사나 부사만 비교급이 가능하지. 됐습니까? 이 덕분에 아주 똘끼 있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새로운 거 좋아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부가의 문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뭐 증명해 보면 되겠죠. 네, 아니요. 증명하기 싫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 너는 영어를 사용한다. You speak English. 아니니? Don't you? 뒤에 don't you speak English? Don't you speak English?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사용한다면 Yes, I do. 안 쓴다면 No, I do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리사는 과거에 화가 안 났대요. 됐습니까? 리사는 과거에 화가 안 났다. Lisa wasn't angry. 화났니? Was she? 그렇죠. Was Lisa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Was she 뒤에 생각되면 Was she angry? 그래 화났어. Yes, she was. 안 났으면 No, she wasn'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종사도 보겠습니다. 해리는 수영을 못한대요. 해리 수영 못해. Harry can swim. 할 수 있나? Can he? Can 해리 하면 안 되죠. 있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Yes, he can. 못하면 No, he ca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조종사는 빼고 이거 해볼까? 가능할까?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없었다. 무슨 적용법? Haven't. 그렇죠.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없었다. We haven't met yet before. 만난 적 있나? Have we? 그렇지. Have we? 됐습니까? 이거는 안 배웠죠. 여러분들이 부가 의문문을 배울 당시에 완료 시제를 안 배웠기 때문에. 됐습니까? Have we 뒤에 생겼다면 Have we met before? 만난 적이 있으면 yes we have, no we haven't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것도 좀 어려운데 요거까지는 아마 안 가르쳐줬을 것 같은데 혹시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네. 자, 난 지각이다. I'm late. 아닌가? Am I? 난 넣어야 되는데. 난 어떤? Aren't I? 나한테는 배운 적 있어. 나한테 내가 가르쳐 준 적은 있어.
I'm late, aren't I? 해야 됩니다. 왜? 자, 부가의문문의 규칙은 반드시 나는 나올 경우에도 반드시 뭐 해야 돼? 축약해야 돼. 왜? 부가의문문은 뭐가 미덕이다? 어때야 미덕이다? 짧아야 미덕이. 근데 am not은 축약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뭘 쓰는 거야? aren't I? 쓰는 겁니다. isn't I? 오케이, aren't I? isn't I? 없습니다. aren't I? 그러니까 am not I가 아니고 aren't I? 오케이, 그래서 늦었으면 yes, I am. 됐습니까? 그래, 안 늦었었네. 좀 no, I, no, 아, am I late? 자, I'm late, aren't I니까 no, you aren't, yes, you are. 이랬고요. 그 다음에 있다 표현해서 가볼까요? 오케이, 나한테 온 편지가 있다. There is a letter from me. 없나? Isn't there? 그렇지, there? 있으면 yes, there is. 없으면 no, there? No, there aren't. No, there. 이거 이상하죠. Isn't 해도 되고 aren't 해도 되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I paid you, didn't I? The chair wasn't broken yesterday, was it?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I'm right, 내가 옳다. 이게 아니고 aren't I? Aren't I? 그 다음에 이건 현재 시제니까 말고 없고, 그 다음에 Bill always gets up early. 어디가 틀렸어요? Doesn't Bill에서는 여기에 이거니까 일반 동사니까 does not, doesn't 쓰면 되는데 not 없으니까 doesn't 쓰고 doesn't he 해야 되겠죠. 그니까 어, 뭐 그 다음에 어? 뭐라고? 그 다음에 we aren't going to be late again. 우리는 다시는 늦지 않을 것이다. aren't we? 맞습니까? 아니요, are we. are we? 그렇죠. not 있으면 나 빼야죠. 잘 알고 있네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입니다. 나는 오케이, 모릅니까? 그래, 남아서 좀 이따 더 하시고요. 오케이, you don't need the toy though, do you? 여기서 you는 누구? 크리스. 그렇죠, 크리스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오케이. 그래서 왜 I meant the, 내가 아까 한 말에 대해서 뭐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했던 것은 바베큐야. 대신 여기에 is로 바뀌면 it means barbecue. 됐습니까? It means the barbecue. It means barbecue. I didn't know that. 하고 있죠. is는 뭐 대신 왔다? 뭐 대신 왔다? 뭐 대신 왔다? Barbie 대신 왔죠. that은 뭐 대신 왔다? Barbie is barbecue. 그렇죠. 이거 대신 왔죠. I didn't know that Barbie means barbecue.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을 넣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재영아 정신 좀 잡아. I didn't know that Barbie means barbecue.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잭과 폴입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여태 지금까지 등장했던 크리스와 앨리스였고요. 됐습니까? 크리스가 좀 특이한 액센트를 갖고 있죠. 아마도 호주일 거예요. 됐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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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빨리 끝내야지. 그렇죠? 정신 좀 잡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새로운 등장인물 누구? 잭 앤 폴입니다. 내가 웃기고 있네. 가보겠습니다. 잭 앤 폴. Have just finished dinner. 그렇죠. 계속해서 now they are walking inside the building. 그래서 또 대화입니다. 저 폴과 잭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뭐 폴이 뭐래요? Let's walk up to our room.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렇죠. 이상한 노래 이거. 그렇죠. 뭐 멀쩡한 거 놔두고. 그렇죠. Let's walk up to our room. 오케이. 그래서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에 대한 대답은 뭐 여기 이게 대답이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다. Let's walk up to our room. 이라고 폴이 제안했어. 오케이. 그랬더니 잭이 뭐래요? Well, I'm tired. Let's just take the lift. 하는 거죠. Take the lift. 그랬더니 뭐래요? You mean the elevator, right? 이죠. Righ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랬더니, yeah. 하고 있습니다. 뭐 짧은 대화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은 after라고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거죠? 일단 내용파 잭과 폴은 방금 저녁 식사를 마쳤고 어중이다 산책하는 중이다.
이렇게 건물 안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하고 이제 같이 하는 오더라이트와 누가 폴이 제안해서 폴이 됐습니까? 네, 폴의 국적은 얘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 출신이겠죠. 근데 잭은 엘리베이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미스트라고 하니까 그 나라 출신이겠죠. 그래서 폴이 그니까 우리 이상한 제안을 해요. Let's walk up to our room. 방까지 걸어 올라가자. 그랬더니 well, I'm tired. 이번에 let's just take the lift. Take란 동사를 쓴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Elevator 타다 take the lift 또는 take the elevator. Take 동사 씁니다. 그렇습니까? Take a bus, take a taxi 이렇게 쓰듯이 그냥 lift 타자. 그랬더니 you mean the elevator, right? 그러니까 얘는 들어본 적이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근데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뭐가 뭐를 의미한다는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리프트가 엘리베이터를 의미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뭐하고 있다? 확인하고 있죠. 맞는지.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have just finished 이 시제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학교 선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그렇습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nowadays 시제 이거죠. are walking 이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데이는 누구 대신 왔냐?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렇죠?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죠? 이거 walking 하고 묵을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를 워크가 아니고 워킹하고 여기 누르게 하고 싶으면 뭐? Walking up to our room. Why don't we? 다 알죠? Shall we walk up to our room? 해도 되죠? 내가 동사 원형이 있는데 여기 누르게 하고 싶으면 Shall we walk up to our room? 해도 되겠죠? 뭐, 굳이 제가 뭐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ell, I'm tired. Let's just take the lift. 하니까 잭은 어느 나라 출신인가? 그 다음에 You mean the elevator, right? 이거 뭘로 바꿔 쓸 수 있느냐 그거죠. 누가 하는 분에서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맞다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시제는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시제를 사용한 이유는 왜 사용했을까? 그렇죠. 막 끝냈으니까. 방금 완료했으니까. 그럼 이 문장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는 일단 어떤 문제? 내가 학교 선생이다. have를 has로 바꿔놓는다. have를 has로 바꿔놓는다. 왜 그런지 찬다? 그렇죠. 폴 보고 has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they have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이 부분에다 해줬다. 꺼놓고 그럼 뭐 1, 2, 3, 4, 5 그러면 거기다 다음 중 저승 다음 중 이 용법과 같은 전부 다 1, 2, 3, 4, 5에는 전부 다 뭐야? 완료 시제 쭉 있겠지? 네. 그래서 완료 시제 쭉 해놓고 여기 밑쪽 꺼놓고 그 다음 뭐겠어? 얘랑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은 또는 다른 용법으로 쓰인 것은 뭐 할 줄 아니?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구분할 줄 아니? 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시제 파트 온라인 숙제 제출하면 한 번 더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시제 다 냈던가? 안 냈죠? 사실이요. 그 외 이제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이래 답두고 싶다. Who has just finished dinn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의문문으로 바꿔보자. 이거 그냥 얘들은 어떻게 물어야 돼? 얘들은 폴과 잭은 벌써 저녁 식사를 끝마쳤니?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쵸? 됐습니까? 빅처니까 데이로 바꿔서 뭐? Have they finished dinner yet? 이라고 물었겠죠? 그래 안 그래 재영아? 그들은 벌써 저녁 식사 끝냈니? 라고 어떻게 묻는다? Have they finished dinner? 예? 이라고 물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치? 그때 예스, 물음표에 예스 무슨 뜻이다? 벌써? 만약에 아직 못 맞췄으면 뭐? No, they haven't finished dinner yet. 방금 끝냈으면 just,
아까 전에 끝냈으면 have already finished 이렇게 되겠죠. 전부 다 방금 했던 거 yet, just, already 전부 무슨 적용법? 완료적용법도 함께 사용되는 부사들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are working inside the building 한 이유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됐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배운 시제가 좀 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냐? 여기다가 밑줄 꺼놓고 여기다 관료하고 work 쓰고 여기다가 비워놓고 여기다가 관료하고 finish 써놓고 됐습니까? 그래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과 여기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여기다가 뭐 are having 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각각 동사의 부분이 시제에 맞게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형태가 되어야 되라고 각각의 시제를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재현 왜? 집중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 아까 봤고요. 그래서 let's just take the lift 했으니까 잭은 어느 나라 출신? 잭은 어느 나라 출신? 영국. 그렇죠. 영국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Jack is from the UK. 됐습니까? 왜? 어? 뭐라고? 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됐습니까? Jack is from the UK입니다. Jack은 어디 출신이다? 영국 출신이다. 오케이. 그래서 you in the elevator, right? 그래서 재현, righ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뭐? Don't you 뒤에 생긴 말? Don't you mean the elevator? 됐습니까? 그래서 뭐 means 뭐? 뭐 means 뭐? The lift means the elevator. The barbie means the barbecue. Good day means good day 또는 good morning. 됐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정리해봤어.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맞다고. 지금까지 나왔던 등장인물은 앨리스와 크리스. 그래서 앨리스가 우리도 배우는 억양을 쓰고 있고요. 크리스가 좀 특이한 억양을 썼죠. 됐습니까? 그 다음 등장인물은 잭과 폴. 됐습니까? 그래서 폴이 우리는 미국식 영어를 배우죠. 국회에서 주목하는 수준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우리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라고 잘 안 하죠. 엘리베이터는 근데 이것도 그 뜻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잭이 영국 출신, 미국 출신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한다? Paul and Jack are. 어디에? In their room. 그때 누가 뭐 한대요? Matt comes in to watch TV with his new friends. 얘가 누군지. 그렇죠. 얘기해주면 되겠죠. Matt가 comes in 한다. To watch TV. 명형부 하면 되겠죠. 명형부. With his new friends. 자, 또 대화가 시작됩니다. 매트가 뭐래요? Let's watch the telly. 뭐. 매트 못 알아듣고 폴이 뭐래요? Did you say telly? What is that? 그렇죠. What is that? 이제 what is that 대신 쓸 수 있는 배트를 붙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뭐 묻는 거잖아, 이거. 됐습니까? What is that? 대신 못 해봤니. 그랬더니 또 I가 왔으니까 mean이 아니고 I meant television. 그러니까 설명해 주죠. 이것을 주어가 is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겠어요? It means televis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폴이 말하기를 뭐래요? That's interesting. Hey, are there any more funny words like 뭐라고? Any more fun interesting words like 그렇죠. Any more interesting words like telly 하면 되겠죠. 여기 are there 했으니까 당연히 뭐 words 해야 되겠죠. Are there any more interesting words like telly? 됐습니다. 뭘 묻고 있죠. Are there any more interesting words? any가 쓰인 이유라든지 some이 아니고 any 써야 되는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매트가 이번 대화 좀 기네요. 매트가 뭐래요? Actually, robot also means a traffic light. It's because a traffic light is like a robot police officer. 그렇죠. Robot police
answer. Okay, 그랬더니 폴이 how interesting.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내용 파악. 그래서 폴과 잭은 뭘 타고? 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에 있다? 방에 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부자나라서 방에 뭐가 있고? TV가 있고 매트는 가난한 나라에 와서 TV가 없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무슨 사이가 됐다? 폴, 잭, 매트는 친구 사이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친해졌죠. 그래서 혼자 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같이 보는 게 나으니까 방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TV가 켜져 있겠다, 꺼져 있겠다. 꺼져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냥 와서, 와, 뭐 재밌는, 여기 켜져 있어. 와, 뭐 재밌는 거 하는데?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TV 보자, 이러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폴이 캐디가 뭔지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었죠. 폴은 어디 출신이었더라? 영국. 잭이죠. 자, 우리 영국 국기 있죠? 영국 국기 이름이 뭐예요? 유니언 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의 별명은? 태극기잖아. 그쵸? 일본 국기의 별명은? 일장기. 그쵸? 그 다음에 영국 국기의 별명은 유니언 잭.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잭 안 나오네. 아까 걔 이름이 잭인 거야. 그러니까 잭이 영국이야. 폴은 미국인 것 같아. 그래서 못 알고 What is that? 뭔 소리 하는 건데? 이건 뭔데? I meant television. Television 말했던 거야. 그래서 뭐가 뭐다? Tele means television. 그랬더니 Oh, that's interesting. 재밌네. That을 I로 바꿨을 때 뭔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재밌네. Hey, 있냐? 그렇죠. Are there any more interesting words? 뭐 재미있는 단어 또 있니? 어떤? Like Telly. Telly와 같은 재미있는 단어 또 있니? Actually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묻겠죠. 사실은 robot also means a traffic light. Traffic light가 뭐예요? 신호등이죠. 신호등을 의미한다. 로봇, 우리 로봇, 우리 로봇인데 얘들은 로봇이, 로봇일 때도 있지만 모두가 될 때도 있다? 신호등이 될 때도 있다. 그러고 나서 오, 왜 그런 건데 물을까봐 지가 답 다 해주죠. It's because a traffic light is가 있어야 되겠죠. 꼭 이상해지죠. 신호등이 좋아한다가 되겠죠. 오, 뭐 같다죠 이거. 신호등이 못 갔다 로봇 폴리스 오피서 같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정말 재밌구나. 무슨 문? 방탄문. 그러니까 문 뒤에 뭐 생겼는지 얘기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주로 대화한 건 잭은 닥치고 있었고요. 맞습니까? 잭은 닥치고 있어. 폴과 매트가. 그럼 매트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매트 어느 나라 출신? 몰라요, 몰라요.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어느 나라 출신? 기억이 안 나겠고. 매트는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이죠. 그렇죠? 매트는 어디 출신이고? 사우스 아프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ele means television in South Africa. Robot means a traffic light in South Africa. Lift means the elevator. 그냥 단어니까 그냥 elevator. Lift means elevator in UK. In the UK. 그러니까 더를 붙여야 돼. 걔들은 USA도 그렇고요. 점 찍잖아 중간에. 줄임말이라서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쭉 정리가 되었고요. 그러면 뭐가 궁금한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Paul and Jack, they are 뭐 이거는 이제 이러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슬슬. 그렇습니다. 중1 때나 물어보는 거고요. 이제 중3답, 아니 중2답게 they are in their room, 방에 있습니다. Matt comes in to their room to watch TV with his new friends. 영형부 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is가 누구 대신 왔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is new friends는 누구니?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watch telly. 어느 나라 출신이다? South Africa 출신이라겠죠. 왠지 다르면 되겠죠. South Africa는 어느 대륙에 있나요? 영국 밑에 아프리카에 있죠. 그렇죠?
사우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 몰라? 이들? 유럽. 그래, 유럽 밑에. 유럽이 있나? 유럽이 있고, 세계지도 유럽이 있고, 여기 유럽에서,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여기 섬나라 조그만 게 영국이고, 그 위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있는 바다가 지중해고, 지중해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뭐야, 유럽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가까운 나라는 이집트하고 스페인이고, 좀 가깝게 붙어 있고, 이 사이에 지브롤터 해협이 있고, 옛날에 연락이 싸웠고, 그 다음에 쭉 대륙 뭐 여기 가나 뭐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 쭉 있고, 이 끝에 보면 뭐가 있고? 칠레. 네, 칠레는 저쪽 태평양 건너 남아메리카에 있고요. 여기 사우스 아프리카에 밑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밑에. 한때 식민지였어. 아프리카 국가인데도 왜 백인들이 많이 살고 영어를 쓰냐. 제국주의 시대 때 어디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살았죠. 여기 원래 살던 원주민 흑인들은 노예로 만들고 백인들이 걔들을 주인이 잡시고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노예제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면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저 넬슨 만델라 얼마 전 사람이야. 뭐 니들한테 좀 오래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80년대 뭐 90년대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흑인 백인 차별이 심했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최초의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면서 차별을 없앴습니다. 좀 상식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있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냐? 역사 시간에 나와요. 예, 곧 배우겠죠, 그러면? 있습니까? 자, 그래서 폴이브 씁니다. 텔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뭐라면? Did you say telly? What is that?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웠죠, 우리가. 있습니까? 예, you는 못 해봤고, that은 못 해봤고, 그 다음에 의미 묻는 표현. 다시 생각나는 거 정리해보자. 배틀 묻는 거 좋죠? 있습니까?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meant television에 is로 바뀐다면 문장은 어떻게 바뀌는가? 아까 슬쩍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Oh, that's interesting. that이 뭐 대신 왔냐? 아니면 that이 뭐 하는 대신이냐? that을 I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 다음에 여기에 Are there any more interesting words like telly에서 any는 왜 some이 아니고 any를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Paul이 궁금한 점은 뭐냐? Paul이 뭐가 궁금하네요? telly처럼 재미있는 표현이 어느 나라에? 써.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에 more하게 있는지 더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더 있대요? 더 없대요? 있죠. 이거 말고도 또 더 있겠죠. 그래서 actually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그 다음에 what also means. 자, mean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mean이 계속 나오는데 잘하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Robot also means a traffic light. It's because a traffic light is like a robot police officer. 자, because로 여기 있으니까. 그쵸? 그럼 because 뒤에 원인이 와요? because 뒤에 결과가 와요? 원인. 그쵸? 어떻기 때문에 traffic light is like a robot police 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이 뭐를 뜻한다? traffic light를 뜻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양하게 붙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됐습니까? 근데 뭐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고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문장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ow interesting에는 생략된 말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감탄문은 how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왜 how로 시작해야 되는지 what으로 시작한다면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뀔까? 됐습니까? 오겠습니다. 좀 길었고요. 그래서 Paul and Jack are in their room 방했고요. 그래서 to watch TV with his new friends는 명형부. 명. 그래서 당연히 부사제곱법이죠. 누가 뭐한다? Matt가 들어온다. 네. 그렇죠. 무슨 뜻이야 이거? 왜? 해석이 뭐야? 그의 새 친구들과 TV를 시청하기 위하여라. 됐습니까? Why does he come in? Why does he come in? 됐습니까? 어? 듣고 있어? In order to, so as to죠.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 to 부정사. 이거 시험 범위라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온다니까. 앞으로도 무지하게 나올 거고. 됐습니까? 왜 들어오니? 거기
위하여 들어온 의도죠. TV를 보려고 들어왔죠. 동사적이죠. Y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his는 뭐 대신 왔어? 그렇죠. 매트 대신 왔죠. 매트의 새 친구와 함께. 오케이. 그 다음에 his new friends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폴앤. 그렇죠. 폴앤, 잭, 잭, 앤 폴. 잭 앤 폴이 좀 더 입에 붙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매트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comes in 하면 되겠죠. To watch TV with his new friends. 누가 들어온다? 매트가 들어온다. 그니까 그 다음에 to watch TV with his new friends 묻고 싶으면 뭐? Why does he come in? 됐습니까? Why does Matt come in? Matt 왜 들어오니? To watch TV with his new friends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Matt watch, let's watch the telly 라고 했고 그 다음에 why don't we? 뭐 알죠? Shall we watch the telly? 뭐 how about watching the telly? 있고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라고? South Afric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id you say telly? 여기서 did you에서 you는 누구야? 그렇죠. Net죠. 그 다음에 What is that? 할 때 that은 못 하셨어. What is telly?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 묻는 표현 이거 말고 제일 먼저 What does it mean? 그렇죠. 그것이 무슨 뜻이니? What does it mean? 근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한 말이니까 뭐라 그러는데? What do you mean? What did you mean?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문님들. 그래서 뭐야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그래서 what does it mean? 배웠죠? 됐습니까? It means 할 수도 있고 what does it mean? What does it tell it mean? 뭐 이렇게 표현 뽑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면 또 돌아갈 때 안 걸리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it I meant television을 it으로 바꾸면 it means television 됐습니다. What does telly mean? It means television. 오케이. 그래서 that's interesting. 이건 하는 일은 지시 대명사죠. 그거 참 흥미롭구나. 뭐 대신 왔냐 하면 뭡니까? Telly. It 이것도 telly means television is interesting. 근데 그렇게 안 쓰죠. It is interesting that telly means television. 알죠? It that 가져와 진주어. 그니까 그다음에 자 that로 I로 바꾸면 당연히 뭐 I am interested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왜 any가 사용되었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됐습니까? 정말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니까 are there any more interesting? 저 의문문에서 any를 쓰는 것이 정상이죠.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묻는데도 불구하고 some이 사용되면 will you have some milk? 뭐하는 표현? 권유하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anyone can do it.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뭐라고? 어떤 누구라도 어떤 뭐뭐라도 라고 했죠. You can do anything. 너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폴이 궁금한 건 더 뭐처럼 어떤 뭐? 텔리처럼 재미있는 단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in South Africa에 있는지 물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actually Robert also means a traffic light. It's because a traffic light is like 여기에 is like의 뜻은 뭐뭐처럼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래서 actually는 뜻은 뭐고 사실은 이란 뜻이고 같은 말은 뭐가 있다? In fact. 그렇죠. 이거 말고 혹시 또 가르쳐주는 거 없나요? 학교에서? 어? 그건 아닙니다. 혹시 학교에서 더 가르쳐 준 게 있는 건가? 이거 없습니까? 이외에도 뭐 as a matter of fact, 뭐 to tell the truth,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말 안 해줬으면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면 뭐 가르쳐줬으면 시험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이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수업 시간 잘 듣고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교과서 날 잡고 한번 들고 와야 되겠네요.
오케이, 미래에 대한 의미. 여기서는 로봇이 또한 의미한다. 이외에도 어떤 비열한, 버릇없는, 됐습니까? You are very mean. 너 정말 못됐구나. 됐습니까? 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더라? 수단, 방법. 수단, 방법. 평균. 또 없나? 오케이. 그래서 mean은 의미하다. 이건 뭐 둘이 같은 뜻이고요. 됐습니까? I didn't mean to hurt you. I didn't mean to hurt you. 뭔 소리야? I didn't mean to 뭐 했던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수단 방법. By all means가 뭘까? By all means.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By all means.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 뜻은 잘 안 쓰이고 필요 없고. 평균. 그래서 뭐 the sign means 그 표지판은 의미한다 that you shouldn't park here 여기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I didn't mean to hurt you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airplane is the fastest mean of transportation airplane is the fastest mean 비행기는 뭐다? 가장 빠른 수단이다 아까 수단이란 뜻이 있다 했죠 뭐의 운송수단의 그렇습니까? 비행기는 가장 빠른 transportation의 mean입니다.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My brother is so mean. 그거죠. 버릇이 없다. I'm so mad at him. 그 다음에 The mean temperature is about 28.8 degrees Celsius in July and August. Mean temperature. temperature가 온도죠. 기온. 그러면 mean temperature는 평균 기온. 그렇습니까? Hey, don't be so mean. 뭐 하지 마라. 버릇없이 굴지 마라. 어떤 뭔 뜻이니? Try every means. 모든 수단을 동원해 봐라. That you can do. 수단은 수단인데 어떤 네가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되시죠. 그렇습니까? Try every means. 모든 수단을 다 써봐라. Mean의 다양한 뜻. He played a mean trick. 그는 어떤 속임수를 썼다? 비열한 속임수를 썼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 interesting 뒤에 생각되면 How interesting it is 그래서 It is very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로 시작되는 이유는 주어동사를 제외한 부분이죠 주어동사를 제외한 부분에 뭐밖에 없기 때문에 형용사나 부사밖에 여기선 형용사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what으로 시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What is interesting? 묻는 겁니까 갑자기? What is interesting? 그쵸? 됐습니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구나 What an interesting thing it is 됐습니까? 뭐 thing이 싫으면 사실이구나 What an interesting Fact it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냥 심심한 김에 감탄문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What an interesting fact.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드디어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출제가 많이 돼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The students는 students인데 어떤 the students at the camp가 뭐 했다? learned. learned what? something important. 와, 그렇죠. 이거 밑줄 꺼놓으면 되겠죠, 이거. 이거 많이 나오니까. something important. 그니까, they learned something important. 자, 근데 something important를 우리말로 쓰세요. 나옵니다. 됐습니까? Something important 우리말로 쓰다 그러면 뭐? 이거를 해석할 줄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Something important의 뜻을 쓰세요. 그러면 중요한 어떤 것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Something important의 이 글에서 Something important의 의미가 무엇인지 쓰세요. 그러면 이거 해석해서 써야 돼요. 됐습니까? 해석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맨날 얘기하자 내가. 됐습니까? 물론 얘를 해석하면 중요한 뭔가를 배웠다 이거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something important의 뜻은 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 something important, something important하고 이 뒷문장하고 똑같은 거다. 전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요한 걸 배웠다고 그랬죠? 중요한 걸. 그 중요한 게 뭐니? 라고 다시 물으면 요거.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뭐? People around the world가 뭐 하는데? Speak English 하는데 어떻게? In different ways and there is no one perfect way. 됐습니까? 이 말은 틀렸다. 네 영어가 틀렸다야. 너의 영어가 다르다야. Wrong이야. Different야. 그렇죠. 됐습니까? 내 영어는 옳고 네 영어는 틀렸어가 아니고 너와 내가 쓰는 영어와 네가 쓰는 영어는 다르고 그것이 영어의 세상을 더 풍부하고 발전하도록 만들어준다. 뭐의 중요성? 다양성의 중요성. 됐습니까? 다양성의 중요성.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빈칸을 간단하게 채워봤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두 문장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저 어디에 온 아이들? 여기서 캠프는 캠프인데 사이언스 캠프죠? 근데 어떤 사이언스 캠프였더라? All over the world. 아이로 시작하는 말? 그거를 영역? 그렇죠. 네가 방금 얘기한 건 이 단어의 영역풀이죠. 아이로 시작하는 뭐였어 그게? International이죠. International. 그렇죠? The students at the International Science Camp가 run. 여기서 중요한 게 international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전 세계적인 국제적 행사니까 그렇죠. 다양한 서로 영어로 소통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렇죠. 내가 막 한국말로 야 고기 더 얹어! 얘네들이 이렇게 쳐다보겠죠. 응? 야 나 배고프단 말이야! 막 이러고 있으면 뭐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렇죠. 뭐 되기 딱 좋겠다. 왕따 되기 딱 좋겠죠. 그렇습니까? 중국말로 막 이런 모르겠죠. 그러니까 일본말로 찍혀도 모르겠죠. 영어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영어를 쓸 수밖에 없고 걔들이 중요한 걸 배웠는데 누가 뭐 하는데?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데 어찌 사용한다? 먼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말은 우리말로 다르게라고 붙여도 되겠네. 그렇지? 그렇잖아. 왜 안 돼?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말은 서로 다르게 라는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게 뭔지 생각해 놓으란 말이야. 일단 물어볼 거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어찌 사용한다? 다르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없다? 한 가지에 내가 장땡이네. 내가 올래. 내가 퍼펙트한 잉글리시라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students at the camp learned something important. 당연히 여기는 어순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다양하게 나오겠죠. 어순 문제 어느 부분 얘기를 하는 얘기지? At the camp something important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문제 important 필요 시간 important problem이죠. problem important 아니야? 그쵸? 중요한 숙제, homework important homework야. 얘들이 정상이죠. 그쵸? 근데 얘는 비정상이잖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죠? 됐습니까? 모릅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 전치사 구는 어느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at the camp에 대한 얘기죠. at the camp가 뭐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죠. 여기서 부사냐, 형용사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something important가 무슨 말인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something important에 딱 믿을 것 같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어떤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를 사용하는데 한 가지 완벽한 영어는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묻고 답하기.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 around the world speak. 저 동사의 형태 speaks가 아닌 이유죠. 다 알죠.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다. They speak English.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전치사구는 어느 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Around the world와 in different ways. 이게 전치사구죠. 그렇죠? 전치사가 끌고 다니는 의미의 덩어리를 전사구로 어떤 각각 어떤 역할하냐. 그 다음에 in different ways의 뜻이 뭔데? 다양한 방식으로 빨리 말하면 뭐 다르게 란 말이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something important 이거 어순이 중요합니다. 이거 출제되는 방식은 첫 번째 important something 해놓고 맞냐 틀렸냐. 그래서 나 골라낼 줄 알아 틀렸구나라고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something important. 그렇게 되는 이유는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no one, anyone. 알죠? somebody, nobody, anybody는 얘가 합쳐진 단어란 말이죠. 형용사, 수량 형용사 플러스 thing, 수량 형용사 플러스 one 이런 거죠. 얘들은 꾸미고 싶으면 어디 간다? 들어간다. 그래,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alled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t the camp는 무슨 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사구는 무슨 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한다. 캠프에 있는 학생들 어떤 들어봤다? stay. 그 다음에 something important은 이 문장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전 세계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하게 쓰는데 완전 못다 얘기했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귀찮으니까 day로 바꿔서 뭐? What did they learn? 하면 되겠죠. 무엇을 배웠니? something important. 이걸 쓰는 게 낫겠죠. 그럼 누가 배웠니? Who learned something important? The student at the camp.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피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월드가 스피크합니까? 피플이 스피크합니까? 당연히 피플이 스피크해요. 데이 스피크죠. 그렇다면 여기에 전치사구인 around, 이 around the world 전치사구는 뭐하고 있고 아까 전에 at the camp처럼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형용사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in different ways는 다양한 방식으로 라는 뜻이니까 얘는 형용사구가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다양한 방식으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그렇죠.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구다, 부사구다, 부사구란 말이죠. 이게 형용사구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전치사구 보죠. 이게 형용사구란 말이야. 어떤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어떤 시. 근데 얘는 어떻게 영어를 쓰니? 다양한 방식으로 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란 말이 스피커를 꾸며주죠. 그렇죠? 동사를 꾸며주려면 형용사야, 부사야? 당연히 부사죠. 알겠습니까? 얘는 형용사구, 얘는 부사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in different way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다른, 어? 그거는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때 쓰는 거. 이 물건 말고 다른 거 할 때 그때는 other, another 뭐 이런 거 쓰는 거고요. 서로 다른 different 다르게 그래 differently 됐습니까? In different ways는 뭐? differently they speak English differently 됐습니까? 어찌시를 쓰면 되겠죠. 얘가 어찌시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의 가치? 아까 얘기했던 뭐? 다양성 됐습니까? 우리 미국식 영어만이 뭐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들 미국식 영어를 써야 돼 이건 좋은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영어가 어떻게 된다? 더 중요하고 힘을 얻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 안 다룬 건 없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기타 질문 Focus on language B Useful expressions 래요. 오케이. Useful expressions가 뭔 뜻이죠? 활용적인 그렇죠. 쓸모 있는 표현들이죠. 그런, 그렇죠. 쓸모 있는 표현들이니까 뭘 정리하겠다. 수거. 단 중요 단어나 수거를 정리하는 파트겠죠.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계속해서 민규. They took a break. 그러니까 get together, take a break가 빈칸에 났네요. 그쵸? 계속해서. 계속해서 대형. tried 같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민규. They were spicy, but he don't want them. He want to get you hot or hot. Get used to it. Get. 게시야, 가시야. Get. 투가 있는데 과거형이 오지 않겠죠. He want 이건 투 부정사니까. Get used to spicy food. 오케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get together, take a break for the first time. 그럼 get used to가 중요하게 배워 있으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수거 이거에 긴장하게 될 수거들에 대한 말이죠. 그러니까 get used to 같은 말이 뭐였더라? Be used to 같은 말이 뭐였더라? Be accustomed to. 아, get together 뭐하다? 모이다. Take a break 쉬다. For the first time 뭐였더라? 처음으로. 이건 경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이 뭐였더라? For the first time. At first.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At first it was hard to understand your accent였죠. 맞습니까? 그때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다음 좀 어색한 거 해놓고 본문에 쭉 와있는데 At first 자리에 뭘 써놓고? For the first time 또 써놓고 틀렸어. 처음에는 어려웠다야. 처음으로 어려웠다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first, for the first time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꼼꼼하게 해석을 해봐라. 그리고 구분하란 말이야. 전부 다 뭐 time이 들어가고 first가 들어가니까. 아니, first가 들어가니까 뭐 이거나 저거나 뭐 그게 누군가부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또 and he tried them at first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먹어본 거야? 처음으로 먹어본 거야? 처음. 그러니까 여기는 for the first time이라고. 뭐, 왜 아까 그거 했는지 알겠어요, 이제? 오케이. 그래서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Last Saturday. 그렇죠. 지난 토요일 날 보강을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보강을 했죠. 지난 토요일 날 보강을 해가지고 숙제를 막 때려냈죠, 선생님. 앤디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Where? 어디에서? Yuri's house. To do their English homework. 그래서 숙제를 얼마 동안 했어요? 2시간. 2시간 동안 하고 이제 2시간 후에 they took a break. 잠깐 쉬는 거죠. 그래서 유리네 집에 왔으니까 앤디네 엄마가 뭐 만들어주시겠죠? 그렇죠? 찾아보셔갖고 그리고 유리네 엄마가 그들에게 뭘 만들어주셨대요? 국수. 국수를 만들어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불닭 뭐 이런 거 해주셨나 봐요. 그렇죠? 불닭 볶음면 해주셔갖고 처음 먹어봤어요, 앤디가. 그렇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외국인들 불닭볶음면 뭐 도전 이런 게 막 죽으려고 그러고 앤디가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배웠죠. 하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는 막 너무 배워 너무 배운데 막 중독되는 맛이야. 그래서 뭐 하길 원해? 매운 음식에 get used to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있었던 일이죠? 앤디스 하우스. 그렇죠. 유리스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앤디가 유리의 집에 왔잖아. 맞습니까?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나 말죠. 맞습니까? 유리는 국수를 처음 먹어봤죠? 네, 앤디가 처음. 앤디가 처음 먹어봤죠. 그렇습니까? 어떤 맛의 국수였나요? 스파이시. 그래서 매운 맛의 국수였죠. 그래서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았죠? 맞습니까? 네, 그런 것들 일요일 날 있었던 일이죠. 맞습니까? 뻔하게 쓰여 있는데 이거 틀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내용 파악해 보았고요. 자, 그래서 last Saturday, Andy and his friends got together at Yuri's house to do their English homework. 여기 수고가 있고 같은 표현 아까 했던 개죠. 그 다음에 시제가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죠. 왜 과거 시제를 써야 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o do their English homework 그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last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라스트의 다양한 의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네, 묻고답하기를 통해서 묻고답하기랑 벌써 했고요. 그 다음 After 2 hours를 뜻이 뭐예요? 2시간 후에 근데 2시간 후에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다른 표현도 있죠? 그쵸? 이거 After 2 hours 대신에 이 뜻하고 똑같게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 그 다음에 They took a break. They는 누구 대신 왔냐? 어? 그 다음에 How long did they do homework?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How long did they do homework? 그 다음에 Yuri's mom made them some noodles 는 몇 형식 문장이니? 맞습니까? 그
다음에 Andy try them for the first try가 뜻이 많죠? 뭐하다? 시도하다. 시도하다와 또 노력하다. 여기서 무슨 뜻이겠니? 그래서 막 그런 뜻이니까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가 그 녀석을 넣을 수 있겠죠? 나 그다음에 them은 뭐 대신 왔니? 나 이거 아까 했던 그거. 나 at first와 for the first time 차이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경험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뭘까요? 됐습니까? 앤디가 처음 보고 봤으니까 앤디는 어떻게 뭐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were spicy but he loved them. they 뭐 대신 왔니? he 뭐 대신 왔니? them 뭐 대신 왔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맛을 나타내는 어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짠, 뭐 신, 쓴, 새콤한, 달콤한 이런 것들 알고 있는지 점검했는데 다 알고 있죠. 그 정도 어휘는 중2인데. 그러니까 He wanted to get used to spicy food. 여기에다가 it을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it을 넣고 싶어. 그럼 들어갈 자리는 어디밖에 없어? 누구 앞에? 스파이시 앞에. 그렇죠. 스파이시 앞에 밖에 없잖아. 그렇지? 여기다 it을 넣는다면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여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네. 그리고 똑같네. 쌍둥이네. 그치? 똑같은 애죠? 그니까 뭐가 다른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Last Saturday 블라블라 수거는 뭐가 있고 Got together 같은 말은 came together와 gathered. 그쵸? 알죠? gathered. They gathered at Yuri's house. 알죠? came together 과거니까 시제는 뭐다? 과거. 왜 과거죠? last Saturday.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 그렇죠. how long이 아니고 when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니까 단순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있단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시험 문제 많이 풀어봤죠. 오케이. 그 다음에 to do their homework는 명령구 뭐라고? 왜? 그렇죠. 모인 의도죠. 왜 모였다? To do their English homework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In 혼합도 또 in order to do so to do 뭐죠? Why did they get together? Why did they get together? To do their English homework 하기 위하여. 자, 여기 last는 뭐 뜻이에요? 지나간. 이 말고 또 뭐 있죠? 마지막의. 그쵸. 또 lastly. lastly는 마지막으로. at first의 반대말. 또 그게 다인가요? 네? 어 얘기해봐. 얘기해봐. 지난번에 수업 안 했나? 처음 나오는 거구나. 오케이. 보겠습니다. 금방 나오죠. 했는지 안 했는지. 그쵸. 그래서 last의 다양한 의미 잠깐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어휘가 중요해지는 시기라 했습니다. 자, I met her last night은 뭔 뜻이에요? I met her last night. 나는 그녀를 만났다. 어젯밤에. 그렇죠. 어젯밤에. 지난밤에. 그렇습니까? 지나가 아니라 뜻이죠. This concert lasted 2 hours는 뭐게요? 딜레이드. This concert was delayed 2 hours. 어? Happened 2 hours ago. 계속되다. 이 콘서트는 몇 시간 동안 합니다? 2시간 동안 합니다. Last 동사 하다시로서 뭐하다? 지속되다. 됐습니까? Okay, I'm reading the last line of the page. 나는 읽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그 페이지에 마지막 줄을. 그래서 지나간하고 마지막은 달라요 뜻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medicine lasts 6 hours가 뭐예요? 약은 효과는 6시간 동안 지속된다. 됐습니까? the medicine lasts 그래서 얘하고 같은 뜻이죠. 동사로서는 지속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When did they get together at Yuri's house?
When did they get together at Yuri's house? Last Saturday. Why did they get together? To do their English homework. Who got together? And in the end, his friends. 그래서 누가 그 친구 중에 누가 있다? 그래서 앤디와 유리는 무슨 사이다? 그렇죠, 친구 사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쭉 빨아들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유리네 집에 앤디랑 친구들이 영어 숙제하려고 모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문장에서 정보를 쭉 빨아들이는 방법은 뭐? 끊어읽기, 여섯 가지 질문 던지기 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2 hours의 뜻은 2시간 후에죠. 그럼 같은 표현은 뭐? 그때? 아니 2시간 후에란 뜻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잖아. 네 말은 TA 그러면 after that 그 다음에 2시간 후에라는 정보가 다 들어있어야 된다니까? 2 hours 아니다. 그렇죠. 그럼 2시간 전해줘.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2시간 후에 2 hours later. 됐습니까? After 2 hours, 2 hours later.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는 누구 대신 왔다? 앤디 앤 히즈 프렌즈. 정확하게 앤디와 친구들 둘만 있었는 건 아닌 것 같아. 몇 명 더 있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앤디 앤 히즈 프렌즈 took a break. 그 중에 유리도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how long did they do homework? 2 hours. They did homework for 2 hours. 2시간 동안 for 2 hours. 선생님 for 2 hours은 왜? They have done 아닙니까? 지금도 숙제하고 있어요? 2시간 동안 했지만 그 2시간이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게 현재야 아니면 여기 현재랑 끊어져 있어. 현재랑 끊어져 있죠? 그래서 they did their homework for 2 hours. 2시간 동안 숙제를 했죠? 됐습니까? 2시간 동안 숙제하고 숙제 다 끝냈죠? 아니요. 그렇죠. 뭘 보고 끝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밥을 줘요. 아 쉬었어요. 그렇죠. 쉰 거죠. 그러니까 쉬었다는 얘기는 다 못 끝냈다는 얘기죠. 아우 숙제를 얼마나 냈길래. 아씨 나쁜 선생님 같이. 그렇죠? 네? 바울로? 네. 응? 아 간접 의문 만들어 본 거야? 그다음에 how long they did homework? Can you tell me how long they did homework?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다음 Yuri's mom made them some noodles는 몇 형식 문장? 사형식. 그렇죠, 사형식 문장이죠. 네, 됐다. 누구에게? Andy and his friends에게. I/O죠 이거. 간접 목적. 무엇을? Some noodles. 그럼 some noodles를 땡기면 made some noodles for them. 뭐 하는지 몰랐어? 얘기하셨습니다. She made some noodles for them. Cooked 해도 똑같습니다. Yuri's mom cooked some noodles for them. 됐습니까? 밥 해주셨죠? 밥 해주셨죠? 어? 국수 해주셨죠? 오케이. Rice 해주셨죠? Rice 해주셨어? Meal 해주셨어? Meal 해줬는데 그 meal이 rice야? Noodle이야? Rice. 아 예, 쌀국수. 알겠습니다. 아, 저또 쓸데없는 세계로 또 빠져들어가 있어. 야 일로 와 빨리. 정신 빨리 착륙시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try의 의미는 애써 노력하다야, 시도해보았다야. 시도해보았다죠. 그러면 여기 it을 넣고 싶으면 Andy tried to it이냐 eating이냐 이거 묻고 있는 거죠. 내가 Andy tried to eat. 그렇죠. 당연히 eating이겠죠. try to do는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잖아. 어?
try eating은 시험 삼아 한번 먹어보자라. 어? 내가 막 열심히, 제가 열심히 먹겠습니다 이런 거야. 한번 먹어볼까 하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고요? 처음 먹어보... 좀! 아 힘 좀 뒤지겠네. 그만하세요. 어? 너 씨. 됐습니까? 먹는 것을 노력했어. 시험 삼아 먹어봤어? 시험 삼아 먹어봤어. 아 진짜. 대문 뭐 해줘봤어? Andy tried eating the noodles at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됐습니까?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얘기했습니다. 전치사도 꼭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자 사실은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묻는다 치자. 그렇죠? 아이고 잘못 묻었고요. 경험을 표현한 또 다른 방법이 뭘까가 아니고요. 이 질문을 만약에 유리가 앤디에게 뭐라고 물었을까? 아 뜨거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쌍따옴표하면 되겠죠. 뭐라고 물었어? 괜찮니? 뭐라고 물었겠어? Have you ever eaten? T를 써서 Have you ever tried them? 언제? Before? 라고 물었겠죠. Have you ever tried them before? 됐습니까? 너는 그거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tried them before? 그랬더니 앤디가 뭐래? No, I haven't. 라고 했죠. 됐습니까? Have you ever tried them before? 전에 먹어본 적 있어? 아니, 먹어본 적 없어. 그러니까 try them for the first time. 됐습니까? Have you ever tried them? ever는 빼고요. 귀찮으니까. 뭐? 뭐? 애니가 애니가 어딨어? 아 미안. 오케이 그런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Have you tried them before? Have you tried noodles before?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 No, I haven't. 난 먹어본 적 없어. They were spicy. What was spicy? The noodles were spicy, but Andy loved the noodles. 뭔가 Andy loved the spicy noodles. 됐습니까? 네? 뭐라고? 예, 누들은 할 수 있는 명상 취급합니다. 자 그럼 맛관련 어휘 경험하겠습니다. 매운은 나와서 알 거고 그러면 짠 Salt. Salt는 아, 소금 아닌가요 혹시? Salty. Salty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단. 단? 어 쉬운 거 봐서 가는구나. 단 Sweet. Spice. 매운 말고 매운은 나왔으니까 됐고 또 뭐가 있다요? 신 아. Sour 까불지 말고요. 갓 이지랄 Sour 또 어떤 맛이 있나요? 뭐였지? 쓴 Bitter 그쵸? Bitter taste 빌어먹을 맛이죠. Bitter taste 못 먹겠잖아 지금. 빌어먹을 맛이죠. Bitter taste 약은 어떤 맛이 다 빌어먹을 맛이죠. 됐습니까? Bitter 빌어먹을 맛이라고 Bitter 됐습니까? 다 알죠 이제? 아니요 모르고 정리하세요. 중2가 막발련 어휘도 모르고 bitter taste the medicine tastes bitter the orange tastes sweet and sour the salt tastes salty the potato chips tastes salty 됐습니까? 떡볶이 is spicy. 오케이 맥주 beer. 그렇죠 맥주는 어떤 맛? 쓴맛. 됐습니까? 오케이. 쓴맛 먹어요. 네. 안 먹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is를 넣으면 he wanted to get used to 뭐?
네? 네. 여기 아까 했지? 네. 그니까 he wanted to get used to eating spicy food. 먹는 것에게 뭐입니다. 학교에게 하듯이 먹는 것에게 익숙해지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into는 wanted to get used to 할 때 into를 보고 뭐라 그러고? 수동사. 수동사의 명형부. 명사. 당연히 원사죠. 그러니까 원했다. 무엇을 익숙해지는 것을 into를 보고는 뭐에 to라 그런다. 전사 to. He wanted to get used to it. 그것에게 익숙해지고 싶다. 오케이, 그 다음 라이팅 워크숍 A2 이게 안 했네. 오케이, 하면 되죠. 잠깐만, 맞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워크숍은 뭐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룹니까? 그렇죠, 그래머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 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뭐래요? I have to finish my history report by tomorrow. I have been I have been busy since this morning. I have been busy since this morning. BBG를 have been busy 만든 거잖아. 바쁘다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바빴다로 바꿔놨잖아. 응? I have been busy since this morning. 그래서 뭐 I have Ready, take. 아, 테이크야? 2, 2. 아, 그렇구나. I have already taken pictures of the palace. Photos of palace. I have plus PP. Take, took, took이야? Take, took, took. Take, took, take야? Take, took, taken. 몰라? 또 시험 칠까, 우리? 아는데 해브를 뽑았어요. 해브를 뽑았어. 근데 왜 화를 내는데 나한테? 어? 그럼 어쩌라고? 아이고 잘했다. 이거 내가 안 했어? 어? 현재 완료, 이거 어떻게 세 개씩이 다 틀려? 현재 완료도 내가 다 마스터 해줬고. 어? 니들 1학년 때 마르고 딸도록 동사의 3단면식 그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아, 세 개. 뭐가 세 개? 시험 하자. 그거 예비. I have already taken pictures of the place죠, 이거. Place죠, 이거. 아니요. 뭔데? Palace. Palace죠. 운전 오케이, 그래서 볼까요? I have also found checkout. 아, out 어디 쓰지? Checkout. Checkout 두 칸이야? 여기? I have also borrowed some books about the palace. B-O-R-R-O-W-E-D. I have also borrowed some books about the palace. Okay, 그 다음에 I have just foun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아이는 대문자 써야 되는 거 아시죠? Okay, 이거 통째로 외우라고 참 많이 얘기했죠? 인터넷에서 on the internet. On the web. 네? 네, 니들 거예요. 됐습니까? Okay. I have just foun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현재 완료 시제에 쟤들은 안 해, 얘들은 안 해요, 이번에. 됐습니까? 그래서, but. I doesn't. 아이고, 참 환장하겠다. Haven't. 쓰다죠, 쓰다. Written the report? Yeah, write word written. 아이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But I haven't written the report yet. I hope I can finish it by tomorrow. 이거네요. 자, 그래서 이걸 가만 보면 일단 전체 내용 파악하기 전에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I have to finish my history report by tomorrow 빼고는 전부 다 현재 완료 시제고. 그렇잖아. I have been busy. I have already taken. I have also borrowed. I have also borrowed. I have just found. I haven't writt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왜 나왔다? have plus pp 현재 완료 시제. 이과의 대빵 중요한 문법. 네? 오케이. 여기 나왔나 봐. I
I haven't to finish 아니야 혹시? 뭐 그래요? I haven't to finish 아니야? 오른쪽 그래서 여기 난 넌 뭐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야. 난 넌 뭐다? I don't have to finish죠. 이건 해야만 한다죠. 그렇습니까? 여기 난 너무 할 필요가 없다고. 뭐? I don't have to. 이제 알죠? 그렇습니까? 너는 해야만 하는 뭐죠? Do you have to finish? 그렇습니까? 이거는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닌 거 알죠? 이제?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 이제부터는 have you been busy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넌 지금까지 바빴니? Have you been busy? 난 안 바빴다. I haven't been busy. 그렇습니까?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나는 의무죠. I must finish my history report 언제까지? By tomorrow. 그렇습니까? 이 말은 due tomorrow 하고 같죠? 그렇죠? due, due. 언제 언제까지 할 때 due를 쓸 수도 있죠. 근데 due to는 뭐였더라? 좀 복습 좀 할래? 이거 들었네. 학원. due to 어떤 것 때문에 같은 말 because of. 원래 due는 언제 언제까지 라는 기한을 나타내는 말인데 due to 하면 뭐뭐 때문이고 여기 by 대신 due tomorrow I have to finish my history report due tomorrow 내일까지 끝내면 돼. 이제부터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숙제를 시작했다? 어제 네. 오늘 아침부터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난 쭉 바빴다. 무슨 뜻이야?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 이후. 그래서 내가 벌써 한 건 뭐? 사진 찍었죠? 네. 그렇죠? 뭐 사진 찍었어? 공전. 그래서 히스토리 리포트의 주제는 뭐? 어떤 궁전, 경복궁 같은 것에 대해서 조사해오라는 거였겠죠. 그니까, 여기 경복궁이나 합시다, 페어네스. 사진 찍었고. 그 다음에 책도 벌써 빌렸죠. 책도 빌렸어. 그 다음에 방금 모두 찾았어. 정보도 찾았죠. 뭐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했단 말이고. 근데 뭐는 아직 안 했어. 리포트 쓰는 건 아직 안 했죠. 그니까, 그래서 여기 생겼던 말 보이죠? I hope I can 뭐 표현하기 바람을 표현하는 거죠. 나는 희망한다. 내일까지 이순 당연히 I can finish the history report. 내일까지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to finish my history report by tomorrow. 이 문장을 묶거나 난 놓고 싶다면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의 의미는 뭐다? 내일까지다. 그니까? 그래서 전치사 빈칸 시험 준비해라. 그니까? 내일까지? by tomorrow. 그니까?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I have been busy since this morning. 그래서 무슨 시제다? 현재 완료 시제다. 그래서 뭐 이게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다. 그니까?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를 하면 이 시제가 현재 완료에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서 무순적인 부분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I have already taken pictures of the palace. Have already taken. Take to taken. 오케이.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무순적인 부분인지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place와 palace는 구분할 줄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뭐 이걸 궁금하다 아니면 이게 궁금하다 아니면 이게 궁금하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also borrowed 맞습니다. 난 또한 빌렸습니다. Some books는 books인데 어떤 about the palace에 대한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I have just found 이건 좀 뻔하죠. 무엇을 찾았습니까? Information 어디서?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On the internet 통째로 외워야 했습니다. 오케이. 통째로 외워야 할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But I haven't written written 아시죠? 그렇습니다. The report yet not 예시네 그치? 그렇습니다. 무슨 시제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다? 묻고 답하기 숙제 끝났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얘를 써서 그렇습니까?
다음에 I hope I can finish it by tomorrow. 여기 생각된 말 보이시고 it이 못 해봤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 I는 뭘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이런 것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친구한테 정보를 물어보는 거 뭐 이런 거 안은 안 했죠. 뭐란 것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죠. 난다면 I don't have to finish. Do you have to finish가 이거는 have 플러스 PP가 아니고 must에 의문을 나타낸다고 아까 했고 by는 내일까지. 그 다음에 자 그럼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내일까지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do you have to finish your history? 그렇죠. When 해도 되고 또는 By when 해도 됩니다. 언제까지? By when do you have to finish your history report?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do you have to finish by tomorrow? So what do you have to finish by tomorrow? 무엇을 끝내야만이? What do you have to finish by tomorrow? 좋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내일까지. 무엇을 끝내야 된다? History report. 자. 그 다음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준비됐나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죠? 그렇죠 계속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기 때문입니까? How long have you been busy? 뭐라고요? How long have you been busy since this morning? 됐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습니까? How was you? 에이 물어야 이건 묻는 거 똑같잖아. How have you been? 됐습니까? 너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태니? How have you been since this morning? 됐습니까? 안부 묻는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How have you been?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안부 묻는 표현.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너는 어떻게 지냈니? 이거 여기 이걸 응용하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났었다. I met you. 그럼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I met you. 그럼 어떻게 지냈니? How have you been since I met you? 됐습니까? 응용 표현 잠깐 봤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고 How long에 대한 대답. How long have you been busy? How long have you been busy? I have been busy since this morning.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다? How is he? 라고 무슨 시제로 내가 물었어 방금?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He is busy 까지 되죠. 왜? 이게 무슨 시제니까? 현재 완료 시제니까 How was he도 대답할 수 있고 How is he도 대답할 수 있는 현재 완료 시제 그 다음에 I have already taken pictures of the palace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완료죠 그러니까 이건 어찌 끝낸 거야? 벌써 끝낸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place는 무슨 뜻이고 장소 palace는 궁전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넌 벌써 사진 찍었니? 라고 물어볼게요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넌 벌써 사진 찍었니? Have you taken pictures of the palace yet? 아시죠? 만약에 못 끝냈으면 No, I haven't taken pictures of the palace yet 오케이 그래서 궁전 사진 찍었고요 그 다음에 I have also borrowed 현재 완료 시제고 이거는 뭐 딱 드러나진 않지만 이 행동을 뭐 했단 얘기입니까? 완료했단 얘기죠. 완료용법이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빌렸다? 그렇죠. 무엇에 대한? 궁전에 대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just found. just 보이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 완료. already는 earlier than expected죠. 기대보다 빨리. just는 short time before. 방금 전에 끝냈단 말이죠. 이건. 인터넷에서 on the internet 그러니까 I have just found have you found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yet 이라고 물었죠 그쵸? Have you found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yet 벌써 찾았니? Yes, I have just found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not yet 보입니다 not yet이니까 일단 뜻은 뭐고 아직 아니다고 당연히 무슨 용법이다 완료적이죠 I haven't written the report yet 됐습니까? 여기까지 현재 완료 시제 쭉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왜?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럼 재영이가, 너는 벌써 리포트 다 썼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리포트 벌써 다 썼니? Have you written the report yet? No, not ye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 hope I can finish it by tomorrow. 생략된 말은 I hope that I can finish it by tomorrow. My history report.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일단 계속해서 바빴고 뭐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래요? 제일 먼저 숙제 해야 될 때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냐면 뭐 그렇죠? 뭐 해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죠? 그렇죠? 또 책 빌려야 되죠? 또 정보 검색해야 되죠? 리포트를 써야 되죠? 됐습니까? 사진 찍었죠? 책 빌렸죠? 저 뭐 했어요 또? 정보를 어디서 찾았죠? 인터넷 찾았죠? 리포트 썼죠? 아니요. 아니죠 이건. 됐습니까? 서술형 문제도 나옵니다. 됐습니까? He로 바꿔서. 됐습니까? He로 바꿔서 He has already taken pictures of the palac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He had just foun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But he hasn't written the report yet. 됐습니까? 선생님 코미디언 아니 개그맨 아닌데요. I'm not a comedian. 됐습니까? 자, English Writing Workshop P3. 왜 웃는지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어?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갖고 막 감명받았죠. 그쵸?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도 많았습니다. 뭐? My English Study Plan. 나의 영어 공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다? English is important 누구한테? To me. 왜? Because I want to make what? Many? 칸이 모자라네요. Lots of 하면 되겠네. Make lots of friends. 어디서? Around the world에서 English is important to me because I want to make lots of friends around the world. Okay. 표정사 막 나온다 그치? 계속해서 뭐? To get better at English, I will do three things. Three things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 나오겠죠? 첫 번째 뭐? First, I'm going to... 뭐 하답니까? 영어로 뭐 한대요? 뭐 할 계획이래요? 편지를 쓸 계획이래. 그러면 I'm going to write letters in English 하면 되겠죠. First I'm going to write letters in English. Write letters in English. First I'm going to write letters in English. 두 번째 뭐 할 건데? Second, I'm watching movies in English. 그럼 세 번째 할 게 뭐? Third, I try to read English story books a lot. 배우파 영어 공부 계획입니다. 됐습니까? 자, 영어 공부 계획을 짜는데 영어 공부 계획을 짜는 이유는 당연히 영어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잘하고 싶대요? 친구를 많은 친구 사귀고 싶대죠. 그렇죠? 저는 한국 친구 사귀고 싶어요? 어떤 친구?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영어가 나한테 어떻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고 나는 몇 가지 일을 할 거래요? 세 가지 일을 할 거고. 제일 먼저 뭐 할 거고? Write letters in English. 영어로 된 편지를 쓰고. 두 번째 뭐 할 거고? Watch movies in English.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할 거고? I try to read English story books. 많이. 아,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궁금한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My English Study Plan은 시험 문제 어떻게 추천해 주겠냐? 여기다가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4개 끼워서 위에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이 제목 자체를 고르라는 거 다른 거 5개 4개 말고 이거 고르라는 거 됐습니까? 당연히 뭐 할 거다 그랬을 거 뭡니까? 플랜이죠. 계획이죠. 됐습니다. 다음에 English is important to me because I want to make lots of friends around the world 에서는 이거 언젠가 얘기한 적 있죠? Make friends, shake hands.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묻고 답하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네. 누가? 오케이. 생각해 고민해 보시고. 이건 나한테 중요해. 그렇죠? 내가 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구나. 그다음에 to get better at English. Be good at 이쪽 be good at be good be good at의 무슨 급? 최상급. 베스트? 비교급. 누가? 네, 그 다음에 get 플러스 명사 get a bike 하고 get good get better 의 차이점이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은 뭐 be good at 됐습니까? 뭐뭐를 잘하게 되다. 묻고 답하기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고. I'm going to write letters in English. I'm going to write letters 영어로 된 in English 가 또는 영어로. 오케이, 첫 번째 계획은 뭐하기다? 영어로 편지 쓰기. 그러니까 레터의 다양한 뜻 알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은 뭐다? 영어로 된 영화 감상하기.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은 뭐다? 영어 이야기 많이 읽기. 그러니까 얼락과 얼라더브의 차이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to read English story books 투부정사 부분이네요. 명형무. 그 다음에 이 트라이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럴지 알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통을 한번 정리해보고요. 전체 내용 정리.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은 이유 뭐냐 아까 해봤고요. 자, 그래서 뭐다? My English study plan 계획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했고요. 자, 여기에 얘기하면 영어가 나한테 중요하대죠. 왜? 내가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 저에게 가기 위해. 이 말을 더 줄이려면 영어는 나한테 중요해. 뭐 하기 위한? 아, to make lots of friends around the world. 여기까지 뭐 할 수도 있다? 생략. 생략할 수도 있다. 왜? 내가 몰라테는 지금은 무슨 정보야? want의 목적으로서 명사적이고. 근데 이거 없애버리면 뭐가 돼버려?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중요해. 나는 무슨 용법? 무슨 용법? 그래도 의미는 똑같습니까? 그쵸? 똑같잖아요. 내가 많은 친구를 사귀기 원하기 때문에 중요해. 많은 친구를 사귀려면 중요해.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make lots of friends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o get better at English가 to 부정사죠. 그쵸? 무슨 뜻입니까? 영어를 뭘 잘하다는 얘기잖아요. 비구대 비구대에 비동사를 그냥 개수로 바꿔서 뿌리잖아요. 이거 개띠 어떤 시잖아. 이거 뭐야? 영어를 잘하게 되다잖아. 영어를 더 잘하게 되다잖아. 이거 투부져서 못했어. 무슨 뜻이었어? 그럼 명사적입니까? 뭐라고? 안 들려. 좀 더 잘하게 돼. 뭐 끝을 내야 될 거야. 끝을. 되는 것 명사적이야? 영어를 더 잘하게 되는 것 난 세 가지 일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석되겠어요? 그렇죠. 더 잘하기 위하여.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하여. 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안 된다. 그치? 부사적. I will do three things to get better at English. 난 세 가지 일을 할 거야. 왜 할 건데? To get better at English 하기 위하여. Why will you do three things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in order to so as to 쓸 수 있다고 영어를 더 잘하게 되기 위하여 세 가지 일을 할 거다. 어? 아휴, 좀 이거도 안 했잖아. 어? Because? 위에 거 했잖아. Because 이하를 더 짧게 줄이는 방법.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English is important to me. 왜? To make lots of friends around the world 하기 위하여 중요해.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를 다 잘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나는 세 가지 일을 할 거야. Get a bike는 자전거를 get a bike는 자전거를 받다. 어, get happy는 만들다. 아니, 애 행복한 일은 되다. 그렇죠. 되다. Become happy. 에? 그러니까 지금 get better니까 그거잖아. 되다죠. 더 잘하게 되다. 에? 그다음에 묻고 답하고 싶어. 이 대답 들을래? 뭐라고 부를래? Will you do to get better at English? 몇 가지 일을 할 거니? How many things will you do? 영어를 더 잘하게 되기 위하여 to get better at English.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됐고요. Letter. 여기서는 write letters. 편지를 쓰다. 그 말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더라? 뭐라고? 문자. 문자. 기역, 니은, 티그, 리을, A, B, C, D. English letter는 알파벳이지. 예. 어? Korean letter는? 다음으로. 응? 기역, 니은, 티그, 리을이지. 예? 어? letter는 편지란 뜻이랑 문자란 뜻이 있다고. 그럼 Chinese letter는 뭐야? Chinese letter. 한자. 어? 알겠습니까? 중국의 편지도 되고요. 중국의 글자도 된다고.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하나씩. 아. 두 번째 계획은, 첫 번째 계획은 뭐 하겠어? 첫 번째 계획은? Write letters in English. 두 번째 계획은? Watching movies in English. 세 번째 계획은? Read English storybooks a lot. 오케이. 그래서 a lot은 무슨 뜻이야, 여기서? 많이, 어찌, 뭐 한다, 어찌, 읽는다. 됐습니다.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much. Thank you very much. 매우 많이 고맙습니다. 여기에 much는 많은이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 많이, thank you very much. 매우 많은 고마워. 매우 많이 고마워. 어떤이야, 어찌야. 그래서 a lot은 어찌다. Thank you, thanks a lot.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A lot of 는 무슨 뜻이야? 많은 형용사 many와 much의 뜻. 그 다음에 to read English storybooks a lot. 나는 또 뭐 이거 명형부 뭐예요 이거? 명사형법이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try에 대해서 뭔 얘기하겠어? Try to do와 try doing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Try는 to do와 doing은 모두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try의 뜻은 뭐예요? 노력하다. 나는 뭐 할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 자, 그리고 to 부정사의 용법 묻는 거에서 이들이 되게 많이 틀린 걸 알았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나는 노력할 것이다. 많은 영어 이야기책을 읽기 위하여. 부정사의 용법을 착각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지, 내가. 어? 왜가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을 읽어? What? 무엇을 노력할 거니? I will try it! 됐습니까? 목적어, 명사용법. 그래서 내가 부정사 용법을 해석에만 내가 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아, 다 힘들다. 헤이, 그래도 아직 더 끝났네. 다 알죠, 이거? 뭐 할 건지? 이거. 알지? 많이 어려워? 그러면 내 블로그 주소 아니까. 어? 아 참 니들 톡으로도 보냈어. 카톡으로 내가 이거 보내놨어. 이거 정리하세요. 그니까 그래서 시험지에 나올 건데 틀리면 딱 밤. 자 wrap up 6-7.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뭐라고요? Matt said to Paul and Jack. 그렇죠. 매트가 폴과 잭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Let's watch the telly. Paul did not understand the word telly가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so. Paul asked Matt to explain what its meaning. So he met, 아니, Paul asked Matt, 무지하게 중요한 거 이게 또 보이죠, 그거. 그래서
for asked Matt to explain its meaning. 그래서 Matt가 설명하기를 Matt said it meant television. 그렇습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돼? 원래는 it means television이 되어야 되죠. 근데 뭐 약간의 허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왜 내가 it means라고 해야 되는지. 어? 선생님 said 과거인데요. 시제이치 멘트 맞지 않나요? 제가 it means television. 만약에 이게 he였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he meant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거 아까 했던 말의 의미니까 이거. 어쨌든 he introduced the word robot to robot meant 원래 robot means라 했죠. robot means 어 아닌가요? a traffic light. traffic light 어느 동네에서 in South Africa. 자 본문의 뒷부분이었어. 그쵸? 폴과 잭이 집에 올라가 아니 뭐 방에 올라간 다음 부분에 대한 요약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뭘 하냐면 Matt comes in. 그렇죠? Matt comes in where to watch TV with his new friends. 그거는 맨 처음부터 대화가 나오고 Matt 때문에 Let's watch Kelly. 그랬더니 폴이 뭐였죠? Kelly, what is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렇죠. I meant television. 그렇죠? 맞습니까? That's interesting. 그 다음에 있니? Are there, are there any other 어떤 interesting words like telly? 이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사실은 actually 누가 뭐한다? Robot means a traffic light. Because traffic light is like a robot police officer. 그러니까 a traffic light is like a police officer. How interesting.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 보자 그랬고 이해를 못 했죠. 그 단어 텔리를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폴이 매트에게 이거 물었다가 아닌 거 알죠? 됐습니까? explains meaning. 그래서 매트가 설명하기를 it means he meant television. 그다음에 뭐 더 interesting any more interesting words like telly 했더니 introduced 뭐 했다? introduced 뭐 했다? 설명 소개했다. 소개했다. Word and robots을 그래서 로봇이 의미하기를 a traffic light 어느 동네에서 그래서 so Matt is from South Africa.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let's watch the telly. 그래서 he asked Matt. 여기서 he는 누구 대신 왔니? 그 다음에 이 문장의 구조가 뭐니? 그 다음에 it가 뭐니? 그 다음에 Matt said it meant 생략된 말이 뭐니? it은 뭐 대신 왔니? He introduced the word robot to introduce 의 의미. He는 누구 대신 왔니? It meant a traffic light in South Africa. It은 뭐 대신 왔니? 이 문장을 통해서 누가 어느 나라 출신이 내용을 왔니? 그래서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다? Paul asked Matt.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는 뭐? Ask A to do. 됐습니다. 무슨 뜻?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그러니까 매트가 요청, 그가 아니, 폴이 요청했습니다. 누구에게? 매트에게 뭐 해달라는 것을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달라는 것을 여기에 to 꼭 있어야 되는 거 알죠? Want A to do, ask A to do. 여기에 사역 동사 지각 동사면 동사 원형. 자, it는 what meaning? Tell is meaning. 그래서 it는 뭐 해왔다? Tell is 대시왔죠. He asked Matt, Paul asked Matt to explain Telly's meaning. 또는 the meaning of Telly.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되면 Matt said that Telly meant television. 원래는 means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뭐 했다? 소개했다. 됐습니다. 그래서 is 뭐 했다? Robot meant a traffic light 어느 동네에서 in South Africa so Matt is from South Africa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가 끝이 났고요. 여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Separate, separate. 써놓고 찾아놓으세요. 나 separation 뭐 뜻인지. 됐습니다. separate. 그 다음에 period는 모두. 모르겠습니다. 예. 어휴, 우리 이사장님. 피곤하신가봐요. First, for the first time 설명했고, used to 했고, custom to, familiar with, 원문, from place to place가 뭘까? 네, 모든 곳에 여기저기로 everywhere가 맞죠? 됐습니까? 여기저기로 네? 네? 응? 아 예 빨리빨리 좀 움직입시다 빠닥빠닥하게 시간기간 얼마 안 남았다 separate period 알겠습니까? 좀 이따 시험 문제에 나올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만나면 반갑다고 소원 들어주시고 시험지에서 만나면 그 다음에 something called 어순 때문에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get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be 어떤하고 같다 뭐 똑같진 않지만 예? 그 다음에 참 니들 학교에서 뭐 a piece of cake 같은 거 들어있는 표 같은 거 받은 거 있어 빨래나 XO XO가 뭐야? Hug and kiss 그 다음에 LOL은 laugh out loud 또 IDK, ASAP, SF,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있나? 있는 점 봐봐. 오늘 보강한다고 말씀드렸어. 어? 저요? 어. 그러면 몇 개 온다고 하는 거? 나는 몇 개. 그 표를 받는 거. 받는 거. 없어. 단어 같은 건 있어요. 단어. 이지 쌤한테 보여줘야 할 거야.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다른 것 혹시 안 가는 거 있는지 한꺼번에 좀 보여줘. 6개밖에 안 지죠. 기가 씨한테 다 배이니까. What do you mean? I mean 이래고 What does it mean? It means가 돼야 되겠죠. What brings you here가 뭔 뜻이야?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무엇이 데리고 왔니? 누구를? 너를 어디에? 여기에. 그 말은 너 여기 왜 왔어? 이거 왔죠? 됐습니까? What brings you here는 Why are you here? 하고 같은 뜻이야 분명히 가르쳐줬다잉? 예 오케이 여기까지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